예, 좋아요. 예. 지난번까지 네 번 했나요? 제가, 예, 지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 했죠. 대륙이동, 그 다음에 예,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생명, 생태계, 암석, 그런 이야기인데, 그쪽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그쪽 이야기 주인공들은 여러분 다 했잖아요. 뭐냐하면 그쪽 이야기 중에 산소, 실리콘, 그다음 이 시리즈 있잖아. 그다음에 이거 좀 뭡니까? 지각을 구성하는 엘리먼트. 네, 세 번째 가장 많은 거 알미늄. 네, 네 번째. 네 번째 FE. 다섯 번째는 덩어리로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이렇게 했잖아요. 네, 대륙, 해양판, 대륙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암석, 그 다음에 그 양이온들, 강물에 쉽게 들어가는 양이온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주게 했어요. 지금부터 앞으로 그 16시간, 4, 4, 16, 16시간은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예, 지금부터 바뀐 주인공은 뭐냐면 CHNOP. 저 따라서 CHN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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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번 더. CHNOP. 자, 하나 더 열면 뭘 열 수 있겠어요? 예. 그래요. S가 들어가요. S가 들어가는데, 야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CHNOP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네, CHNOP. S. 철도 중요하죠. 헤모글로빈 철, 그 다음 마그네슘, 염록소의 마그네슘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는 CHNOP요. CHNOP. 이게 뭐냐면 생명의 엘리먼트예요. 예, 유기물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엘리먼트예요. 그래서 박자식 공부한 건 탑다운식이죠. 그래서 뭘 하든지, 하여튼 월요일날 생물학에 가는 책, 어떤 책이든지 교과서를 놓고 쭉 한번 넘겨보세요. 생물학 교과서 두껍습니다. 그거 가방에 세 권 넣으면 어깨가 묵직해요. 다들 천 페이지가 넘어요. 넘기면서 다 보지 말고 그거에 나오는 주기율표라는 원소들을 한번 보세요. 무슨 원소들이 있는가? 예. 그 무수하게 많은 생물학 체계에는 원소들이 다행스럽게 다섯 가지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예. 부하에서 조금 나오는 것들이 있지만 메인은 C, H, N, 그 다음에 O, P. 예. 자, 그러면 이 생명의 왕국하고 지각을 구성하는 행성 지구 시스템하고 여기서 오버랩되는 엘리먼트가 뭐야? 오. 아, 그렇죠. 아주 참, 그래서 오라는 것의 그 특이성을 여러분들 아주 아주 철저히 느끼셔야 돼요. 이 오의 특이성을. 네. 사실 이거 관계 거의 없잖아요. 이거 H 안 들어가 있고 질소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요도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산소는 요도 들어가고 요는 넘버원이요. 지각의 구성, 전부 다 SiO2, 멘틀층, 거대한, 예, 2, 3,000km 그런 오다요. 그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나 하면 SiO2로 되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쪽에 생명의 왕국 오면, 예, 핵심이, 예, 카본, 하이드로젠, 수소. 수소가 얼마나 지구에서 희귀한 물질인 줄 알아요? 근데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무슨 희귀해? 수소 어디 있어? 초등학생들은 내 과학 강의 갈 때 항상 뭐예요? 수소가 얼마나 희귀한 물질인 줄 알아? 지구, 행성 지구에서? 참 그걸 깨달아야 돼요. 딱 한 곳에만 있어요, 수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어디 있느냐? 물 속에만 있어요, 수소가. 어디 수소 한번 찾아보세요. 물 위에 찾아보세요. 깡그리 없어요. 놀라울 정도로 없어요, 수소가.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했나 하면 유기물 형태로 수소가
가득 들어있어요. 근데 저 착각하면 안 돼요. 지구 전체 유기물 다 끌고 묶으면 얼마 될 것 같아요? 지구 전체 부피에 대해서, 질량에 대해서 유기물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지구 전체 무게 100만 분의 1이 안 될 거예요. 유기물 다 끌고 모아도. 무슨 말인지 아는 게, 티끌 같은 거예요. 지구 전체로 볼 때 유기물이라는 이 형태의 물질은. 네. 그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생명현상은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확률로 일어났던 현상이라고요. 물질 전체로 봤을 때는. 오케이. 그러면 이 CHNOP 시스템에서 이 엘리먼트 하나하나를 유심히 봐야 돼요. 네. 카본은 굉장히 저 행성 지각에도 있나요? 그런 개념 확 떨러야 돼요. 유기물 할 때는 흔한 게 카본이잖아요. 뭐든지 타면 시커멓게 되는 거, 그 유기물이에요. 근데 행성 지각에, 행성 지각에 식 어디 있어요? 식 어디 있어요? 암석에 식 어디 있어요? 갑자기 이름 물으면. 그렇죠. CaCO3, 석회암 형태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걸 매개해 주는 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이걸 잘 유심히 보세요. 산소가 얼마나 이 전체 바이오스페어, 그 생명권이나, 지각권, 리소스페어, 바이오스페어 그런 말 쓰는데, 산소가 매개를 해줘서 수소가 캡처된 거죠. 그래서 수소가 물 형태로 수소가 있는 거예요. 기체 상태로 수소는 다 우주공간 날아가 버려요. 행성이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단 목성 정도로 굉장히 크면 가둘 수가 있어요. 목성에는 수소가 굉장히 많아요. 수소 천지요. 기체 상태의 수소, 액체 상태의 수소 그것도 모자라 갖고 안에 들어가면 뭐 메탈릭 하이드로젠, 메탈 상태의 수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소로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목성하고 목성형 행성이 쪽은. 그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지구에 행성 오면 행성 지구에 수소 어디 있느냐? 물 위에는 거의 없어요. 그걸 유심히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있는 것은 화산 활동할 때 항화수소 나오는 정도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C가 해주는 게 이렇게 물어줬잖아요. CO2. 이렇게 되니까 CO2는 어떻게 되냐 하면 놀랍게도 지난 그 한 저 20시간 강의에서 계속 윗바닥에 깔리는 게 뭐냐 하면 생명은 위대한 지질학적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왜 그랬냐면 바로 CO2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리소스페어하고 바이오스페어, 예, 소위 말해서 지각권하고 생명권을 링크해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석회암으로 되고. 이게 바로 뭐냐면 동식물이 돼요. 간단하죠. 같은 거요. 예, 그걸 매개해 주는 게 바로 CO2 형태로 산소가 카본을 캡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산소가 카본을 캡처하고 산소가 물을 캡처해서, 아니 산소가 수소를 캡처해서 우주공간에 사라질 수소를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행성 지구의 바다라는 현상이 출현한 거예요. 자, 따라서 행성 지구의 바다가 출현했다. 태양계 전체에 바다가 있는 데는 지금 검증된 건 지구밖에 없어요, 사실은. 물론 저 유로파에 있다고 추정 많이 하는데, 예. 놀랍잖아요. 예. 주인공들이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예. 자, 그러면 생명은 뭐냐면, 생명현상이란 뭐냐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간단해요. 생명현상은 CHNOP에 순환 사이클. 자, 따라서 CHNOP 순환 사이클. 네. 생명이 물으면요 CHNOP 순환 사이클을 가셔도 돼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자, 한번 가만 놔둬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산에 가다 보면 그 비가 오고 나면 이제 하강암이 막 붕괴되면서 막 그 돌뿌리들, 돌 막 있잖아요. 바위. 자기가 노상 가는 그 어떤 산을 생각해갖고 거기 바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바위가 그렇게 쉽게 바뀌나요? 대,
대충 여러분들 살아있는데, 우리 유기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거의 안 바뀌어요. 물론 마이크로하기는 매번 바뀌는데, 육안으로 바뀌는 걸 하려면, 경주 남산에 우리 자주 가잖아요. 경주 남산에 그 불상들이 1500년 됐는데,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 1500년 동안 유기체들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제가 박을 것에, 54대, 4세 손인데, 예. 왜 할아버지 할머니 54대를 다 사라진 거요. 근데 그 바위는 그대로 있잖아. Why? 그게 바로 유기물하고 무기물의 차이야. 왜 그 바위들은 안 바뀔까, 그렇게. 물론 바뀌긴 한데. 지질학적 연대로 보면 쉽게 바뀌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100년 정도 되는 이 오더에서는 바위가 바뀌는 형태를 육안으로 보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분자 결합 형태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 물질이라는 거는 대부분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암석이다, 다이아몬드다, 뭐 이런 것들 다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생명을 다룰 때는, 예. 생명에는 물론 공유 결합도 있고, 생명에서 본질은 뭐냐면 수소 결합입니다. 결합이 달라서 그래요. 수소 결합은 공유 결합, 소위 말해서 그, 반데르발스 힘, 그 다음에 소수력, 그 다음에 수소결합, 이래갖고 미약한 넌 코발란트 반딩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넌 코발란트 반딩. 예, 비공유결합. 한번 따라서 비공유결합. 예, 생화학에서는 그 공유결합하고 비공유결합 이렇게 나눠요. 비공유결합은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공유결합의 20분의 1 정도 힘을 가져요. 근데 그 비공유 결합 중에 대표적인 게 수소 결합인데, DNA 이중라선이 바로 수소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끼리 이 결합하는 그것이 수소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수소 결합 특징은 뭐냐 하면, 조금만 열을 가해도 분리가 되고, 조금만 쿨 다운되면 다시 결합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예, 녹록해요. 적당해요. 저기다 질퍽질퍽해요. 끈적끈적해요. 생명 그렇잖아요. 끈적끈적하고, 예. 그런 거예요. 변화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돌덩이, 저 다이아몬드는 안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뀌잖아요. 왜 바뀔까? 우리는 바뀌기 때문에 F1을 만들 수 있는 거 어떤 측면에서. 참, 그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잘 들으세요. 핵심이 뭐냐면, 그거는 지금 결합 차원인데, 다이아몬드나 실리콘이나 유리나 뭐 이런 것들은 결합들이 강한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그 구성되어 있는 원자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한 어떤 결정 속에 자기가 가담을 하면 거기서 수천만 년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데 생명 시스템에 들어오면 순환 사이클이 빨라진다. 따라서 순환 사이클이 빨라진다. 순환 사이클이 빨라진다. 순환 사이클이 빨라진다. 순환 사이클이 빨라진다. 왜? 왜 빨라질까요? 자, 그러면 상상실험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 CHNOT 저걸 저 분자를 기체 분자를 가둬 놔놓고 자들끼리 반응이 일어나도록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런 실험 한 게 많아요. 사실은 뭐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나요. 자들도 에이 자들 자는데 안 일어나요. 그 반응 네이트라는데 그걸 다루는 저 화학 공학의 큰 분야가 있어요. 예. 속도 반응론이라 해갖고 계산하는 복잡한 분야가 있어요. 예. 그래서 계산하는데 핵심 뭐냐 하면 자들 가만히 해버려두면 반응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예, 반응을 빨리 하게끔 하는 물질이 진화해 온 거예요. 그게 뭔데? 우리가 이제 물질 시스템을 촉매라 그래요. 무기물에서는. 여러분들 촉매란 말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저 제철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화공에서 촉매를 많이 쓰는데 생명에서 생화학에서 유기물에서 촉매가 뭐죠? 예, 바로 따라서 효소. 예, 바로 효소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효소가 그 저기서 효소가 뭐 무슨 형태로 구체적으로 뭘로 드러나죠? 그 효소가 그게 바로 단백질이요. 됐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CHNOP 사이클을 빨리 돌린다. 그 화학적 리액션이 빨리 일어나게 한다는 거. 얼마나 보통 때 레벨에 뒀을 때 하고. 촉매가 들어가서 작용할 때하고는 심지어 많을 경우는 1억 배 차이가 나요. 1억 배 차이 나요. 대부분 뭐 천 배, 만 배 이런 오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생화학 교과서에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정하면서요. 산소? 예. 옥시. 옥시는, 예.
형태는 어떻게 됐나 하면 OH로 되어 있어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리보스는 뭐예요? 리보스. 따라서 리보스. 리보스가 뭐예요? 당인데. 자, 리보스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당. 분자 구조 그려봐요. 오탄당. 그거 그려봐. 오탄당은 중화성도 달아.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자, 네, 그려봅시다. 예. 네. 이래놓고 그러면 이상해라고 빨 단장 나와야 돼. 답이 이상해 해야 돼요. 좀 이상해 해야 돼요. 네, 혹시 어디가 잘못된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네, 개인 중요합니다. 아니 아니 안 돼. 맞아요. 이게 맞아요. 네. 아, 요거 잘못됐지. 그렇죠, 예. 잠시만요, 역시. 아, 이렇게 돼있어요, 예. 저도 나도 헷갈린다, 예. 자, 여기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리보스입니다. 리보스 당이에요, 당. 리보스 당. 예. 리보스 당이고, 보통 이 번호를 붙일 때, 자, 지금 빨리 했었는데, 번호를 붙일 때, 1년 번호 중요합니다. 1년 번호 붙일 때, 여기서부터, 저기 알죠? 이따 카본도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자, 여기서 1번, 요 카본 2번, 요 카본 3번, 요 카본 4번, 요 카본 5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붙일 때는 갈래상으로 프라임을 붙여줘요. 예.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분자 생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5 프라임 2 3 프라임. 따라서 5 프라임 2 3 프라임. 5 프라임 2 3 프라임. 5 프라임 2 3 프라임. 예, 생명의 방향입니다. 예, 5 프라임 2 3 프라임이고. 예. 자, 그러면 자, 잘 따라오세요. 그럼 디옥시란 말은 뭐예요? 옥시가 없다는 거예요. OH가 하나 빠졌다는 거예요. 예. 아, 옥시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요걸 하면 내가 헷갈린다. O가 없어지면 돼요. 자, O, 옥시가 산소잖아요? 산소가 없어지면 되는데, 자, 요거 어느 산소가 없어졌다는 거야? 자, 요거 보세요. 디옥시리보를 따서 디옥시리보. 디옥시리보. 리보스 당인데, 옥시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 리보스 당에서 옥시를 하나 빼줘야 되잖아요. 산소를 하나 빼줘보세요. 어느 산소가 없어질까요? 몇 번 산소? 3번 산소? 3번 산소? 2번 산소? 배팅 해보세요. 갱, 3번 산소 갱 틀렸어요, 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입기면 틀린다니까. 그래요. 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진도 나가면 안 돼요. 뒤에 가면 엄청 헷갈려요. 2번 산소, 3번 산소. 자, 따라서 2번 탄소, 3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의 목매자. 따라서 2번 탄소, 3번 탄소에 목을 매자. 여러분, 분자 생물을 진짜 하고 싶으면 그냥 농담이 아니라 따라서 2번 산소, 3번 산소에 목을 맨다. 2번 산소, 3번 산소. 그 정도 각오를 해야 돼요. 나중에 가면요. 2번 산소, 3번 산소, 그 갖고, 그 뭐냐면 2번 탄소에 붙어 있는 산소. 따라서 2번 탄소에 붙어 있는 산소. 3번 탄소에 붙어 있는 산소. 가들이 다 했다. 됐죠? 네, 분자 생물 한마디 표현은 그거요. 네.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다시 보세요. 여기 카본하고 산소가 만났잖아요. 이게 대륙이 되고 이게 생명이 된 거예요. 카본하고 산소 만날 때는 유심히 보셔야 돼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시 적어줄까? 이게 또, 요 카본 있는 거 알지? 그럼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창피가 손은 안 될 거야. 아,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저, 아, 용감한 분들 있네. 정확히 다시 그려줄게요. 진도 나가면 안 돼요, 여기서는. 정확히 다시 그려줄게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요. 카본, 카본,
카본, 그 다음에 카본. 잘 그려줘야 돼. 다시 한번 잘 그려줘보세요. 이거 뭐 이따 한번. 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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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본.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자, 근데 이걸 왜 5탄 단위나, 잘 들었어요, 지금부터? 이걸 왜 5탄 단위나, 카본 4개밖에 없는데? 4탄 단위라 해야 되는데? 아니요. 어디에 카본이 하나 더 있어요? 위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완전히 따로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5탄당이라고 그랬어. 5탄당. 예. 네, 그래서 그걸 그려줬어요. 자, 그 다음 그대로 그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생각 기호에서, 이건 너무나 기본인데, 자, 요 그대로 해보세요. 카본은 8이 4개. 따라서 카본은 8이 4개. 카본은 8이 4개. 네, 카본은 8을 4개를 그려줘야 돼요. 그럼 보세요. 자, 요거. 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참, 이거 박자에서 이거 다시 이야기 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데, 산소 8 몇 개? 두 개. 카본 8 몇 개? 네 개. 질소 8 몇 개? 세 개. 수소 8 몇 개? 한 개. 이건 저 무덤까지 갖고 왔어요. 이 지식은. 이거 다시 물으면 안 돼요. 이걸 다 알고 있다 하고 지금 다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 됐죠? 예. 이거 없이 지금 수업 듣겠다는 사람은 총 안 내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아요. 정확히. 예. 이건 기본이에요. 자, 오케이. 그러면, 자, 요 하나하나에 그대로 적용해주면 돼요. 저 무조건, 자, 여기서. 그러면, 자, 산소 8 두 개 됐어요, 안 됐어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넘기면. 8 하나, 둘 됐죠. 카본 8, 네 개잖아요. 8 몇 개. 두 개밖에 안 붙었잖아요. 두 개 채워야 돼.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 채우는 방식이 그대로 보세요. 요렇게 돼 있어요. 요 표시가 뭐냐면요. 요거에 끝에 아무도 안 적어 놨는 거는 생각하기에서 너무나 기본이기 때문에 수소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안 적으면 다 수소가 있다는 말이요. 그러면 자, 이쪽에, 자, 수소 하나. 그 다음 이쪽에 뭐가 있죠? OH 있죠. 자, OH도 여러분 정확히 이렇게 적으시면 좋아요. O하고 H 이렇게 됐는데, 그럼 자, 따져봐요. 카본은, 자, 이쪽 주먹, 이쪽 카본은 4개 됐죠? 그럼 산소 이거 뭐 어떻게 됐지? 하나밖에 없잖아. 요렇게 쓰는 거다. 정하게 쓰시려면 요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산소 8 몇 개? 두 개 됐죠? 수소 8 몇 개? 하나 됐죠? 이거 다 해결이 됐죠? 그 다음 요것도 보세요. 요거 지금 보세요. 뭐 하나 모자리잖아. 카본, 수소 하나가, 자, 요거 어떻게 되면, 요쪽이 어떻게 되면 O, H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산소 두 개 됐고, 수소 하나 됐고, 카본은, 2번 카본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8이 하나 없잖아. 8이 하나 없잖아. 자, 요 주먹, 요 때는 요렇게 지금, 요 선 껐을 때, 요 선 껐을 때 아래로 수소가 있다는 말이에요. 요 위에 수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수소가. 됐죠? 예, 이건 뭐, 자, 그 다음에 동일하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쪽에도 수소가 있고,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어떻게 됐나, 요거 잘 한번 풀어 써보세요. C가 있고, H 두 개, H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저거 O가 있고, O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건 다 됐잖아. 이 카본 봤을 때 8이 몇 개? 4개 됐죠. 이 산소 봤을 때 8 두 개 됐죠. 이 수소 봤을 때 8 한 개 됐죠. 이거야말로 가장 위대한 생활 법칙이에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분자 구조 하나도 겁낼 필요 없어요. 그대로 8 개수만 헤아려주면 돼요. 8 개수 모자랄 때는,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8, 이 질문. 이 8 하나가, 이 8이 뭔데? 부처님 악역풀인데 이게 뭘로 돼 있어요, 8이? 전자로 되어 있잖아. 이 팔 하나가, 선 하나가 전자 몇 개? 전자 하나? 전자 반 개? 전자 두 개?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이 팔 하나가, 잘 들었어요. 지금 뒤져버리면 안 됩니다. 이 팔 하나가 정확하게 전자 두 개를 말해요. 진짜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전자 두 개를 말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전자 두 개를 말해요. 나중에 요걸 이해를 하셔야만이 뒤에 그 분자 생물학 쭉 들어갈 때 안 헷갈려요. 전자 두 개. 뭐든지 해보세요. 그럼 다 맞춰낼 수 있어요. 저 어떻게 해? 지금 요 8이 하나 모자리죠? 그러면 요거 O가 있고, 요거 H가 있었고. 그러면 요거 다 하나 모자리죠? 그럼 위에 붙여주면 되고. 됐죠? 다 한번 보세요. 4개, 산소 2개, 다 됐죠? 예,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요걸 생화학자들이 축약해서 요렇게 적는 거예요. 적고, 그 카본에다가 남발을 붙이는 거예요. 1번 카본, 2번 카본, 3번 카본, 4번 카본, 5번 카본. 그다음 프라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자 생물학 책 보면 노상 3 프라임, 5 프라임, 2 프라임. 그걸 다 덮여 있어요, 저보다. 예. 네. 자.
자, 됐죠? 자, 분자 생물학.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자, 디옥시리보. 자, 졸지 말고 크게 가시죠. 디옥시리보. 더 크게. 디옥시리보. 네. 하여튼 뭐냐면 앞으로 16시간 동안 여러분들 저 대학 4학년 분자 생물학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거 할 때까지는 진짜 다 이해할 때까지는 문장 오고 못 나갑니다. 하여튼 그 성분을 봐야 돼요. 더 크게 디옥시리보.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리보, 자, 이게 리보스 단일인데 옥시 산소가 없다는 거잖아요. 디란 말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산소, 어느 산소가 없나 물었잖아요. 어느 산소가 없어져야 돼요. 2번, 3번. 2번이 없어집니다. 2번이 없어지고 2번이 수소만 붙어 있는 게 바로 디옥시리보스당이요. 따라서 디옥시리보스당. 디옥시리보스당. 네. 자, 그러면 디옥시리보스당 그림 빨리 그려줘 보세요. 요거에 이렇게 되면 되죠. 디옥시. 예. 요게 바로 디옥시 리보스입니다. 이게 디옥시 리보스. 예. 이건 뭐 예. 평생 기억하셔야 되는 지식이요. DNA, RNA. 자, 됐죠? 자, 그다음에 자, 조금만 따라오세요. 그러면 요까지 해결했어요. 요까지 해결했어요. 아니, 지금 뭐 잘해야지. 요게 완전히 다른 실체라는 걸, 그래서 이름에 여러분들 목을 매야 돼요. 또 그냥, 예. 이 이름만 끝까지 하면 다 문제 다 풀려요. 자, 그러면, 누클레오 엑시더. 산인데, 무슨 산이요? 핵산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분자식을 써보라는 거야. 자, 자연과학은 뭐냐면요. 다 물질 실체가 있어요. 그럼 그걸 이름이 있으면 그 물질 실체를 적어봐야 돼요. 뭐, 무슨 산이요? 산이 뭐 수십 가지 산이 있는데, 수백 종류의 산이 있는데, 무슨 산이요? 아미노산! 까강! 이건 완전히 막, 정식 틀렸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범주를 완전히 막, 엉뚱한 다리를 지금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런 거야. 감정 안 잡히잖아. 아미노산! 와! 한참 보셔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잘 들었어요.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고, 대부분 엉뚱한 다리를 끌어서 그런 거예요. 아, 듣긴 다 들었어. 들었는데, 이게 어느 다리인지는 몰라. 그 왜? 탑다운식으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탑다운식. 예. 탑다운식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산이에요? 예. 핵산이랬네. 그러면 자, 그럼 다시 돌아와 보세요. 이게 DNA 속에 있는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DNA가 디옥시리보누클레이스인데 그러면 DNA에 디옥시리보까지는 왔어요. 그래요 지금 디옥시리보까지는 왔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갖고 DNA가 되잖아요. 여기 뭐 붙어야 되느냐 하면 그 붙는 게 성질이 산이라는 거예요. 산성의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 산성의 물질을 여기 붙여야 되는데 지금 답이 아미노산. 산인 산이에요. 아미노산. 근데 아미노산은 20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산에 산인데, 아미노산 산인데, 여기다가 아미노산 어디 붙여? 그냥 붙일 수 없어요. 여기에 붙일 수 있는 분자. 그렇죠. 인산. 따라서 인산. 네. 그럼 다시요, 답이 있다는 거 알죠? 인산 어디 있어요? 이야.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 내가 이걸 언제 이 책을 썼냐면, 죽음의 생물학적 의미인가 하는 거, 일본의 아주 그 생물학의 대가가 썼는 수필이 있어요. 그거에 뭐라 했는데 이 사람이 생명 유기체는 CHNOP 사이클이다. 자기 평생 공부를 해봤는데 그거밖에 없더라. 그게 한 대목이 나와요. 그 20년 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아직도 내 뇌리에 그냥 박혀있는 거야. 그 후 내가 그 관점으로 봤더니 다 그거밖에 없는 거야. 공부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는 게 철저한 거 하면 돼요. 그 공부를 못하고 잘 이해가 어렵다는 사람은 그거밖에 없다는 데 철저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간단해요. 이거밖에 없으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오케이. 저거밖에 없다는데. 짜들어 뭐 생물학 천 페이지 넘는 그 수십 종류 책이 저거밖에 없다는데. 그럼 내가 해볼 만하다. 이거 되는 거지. 그럼 있는 거는 뭐야? 이렇게 복잡한 게 뭐야?
단 CHNOP의 순환 사이클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 촉매가 생기고 그 생물학적 촉매인 효소가 단백질이고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잖아. 박테리아의 그 반이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 좋아. 그럼 단백질 알아봐야 되겠네. 이렇게 단백질이 뭐지?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그 원동력이 뭐냐? 대쪽을 그 철학이요. 그거밖에 없다는 그 철학이요. CHNOP밖에 없다고 철저히 하면 그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헷갈릴 때마다 다시 이리로 돌아와 봐요. 자 그러면 자 그럼 자 나왔죠. 인삼 따라서 인삼. 그럼 인삼도 저 속에 다 있는 인삼 만들어 보세요. 피 하나 갖고 인삼이 되지 않잖아. 피 하나는 그냥 엘리먼트인데 그럼 인삼이 되려면 또 누구 만나야 되죠? 산소. 자 그러니까 생물학 지구과학 문제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물어보면 산소 하면 돼요. 산소 하면 50점 받고 들어가. 내가 자주 얘기해. 생물학 질문했을 때 무조건 대답하면 질문하면 단백질 하면 몇 점? 80점 이야기했죠. 방문은 공부한 겁니다. 뭐 생물학 나왔다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다가 단백질이 하면 돼. 자다가 그냥 단백질이 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50대 80점 맞고 들어가요. 근데 막 엉뚱하게 대부분 보면 또 디테일하게 아미노산이라든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틀린 거야. 무조건 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근본으로 다시 갔어요. 근본으로 하면 무조건 맞게 돼. 그렇잖아. 오케이. 자, 하나도 안 어려워. 너무 재밌군. 자, 그러면, 자, 디옥시리보까지 해결됐어요. 야, 이거 참 빨라야 되는데. 자, 누클레익 엑시더. 그 누클레익 엑시더가 바로 인산이라는 게 맞죠? 자, 인산은 그러면 뭘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뭐 분자식? PO4죠. 드디어 나왔잖아요. 여기서 드디어 누구누구 야구야구 결합해버리는 거예요. PO4. 와. 짭따서, 와, 해야 돼, 진짜. 진짜 이 공부를 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건데. 피오포, 인산. 인산. 야 산소가 만나서 다 이루어진 거야. 산소가 카본하고 만나서 동물, 식물 만들어졌고, 산소가 수소하고 만나가 바다가 만들어졌고, 산소하고 인이 만나갖고 인산이 돼갖고, 뭐가 된다? 야가 인산이 뭘 하죠? 모든 단백질이 인산이 갖다 붙으면, 툭 붙으면, 배터리라 그랬잖아요. 인산화. 따라서 인산화. 인산화. 그럼 생화학자가 두룩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인산은 붙으면 왜 그렇게 두룩 일어날까? 인산 반도 속에, 요 인산 하나 갖고는 안 됩니다. 인산 분자 세 개나 두 개 속에 그 케미컬 반도에 들어가 있어요. 에너지가. 그거 갖고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덩어리가 뭐라 그랬죠? 인산 세 개인 거? 인산 세 개를 용으로 해보세요. 더 크게. 인산 세 개. 트리. 3은 트리. 인산은? 포스파이더. 따라서 트리포스파이더. 트리포스파이더. 자, 트리포스파이더 목매해야 돼요, 여러분들. 트리포스파이더. 야, 자, 그러면 인산을 적어보겠습니다. 인산을 어디 갖다 붙여야 돼요? 어디? 어디? 잘 한번 쳐보세요. 인산을 도대체 어디 붙일까? 자, 요런 것들이 대부분 화물카님들입니다. 요게, 아, 이게 요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탁, 탁 이렇게 건드려갖고 팔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산을 어디 갖다 붙나 하면 요거부터 요거. 이렇게 해갖고 적어주세요. 요거에 CH2에, 요거에 C에, 참, 인산이, 아, 뜨거운 인산이, 참으로 뜨거운 인산이, 이렇게 갖다 붙여요. 요 마이너스도 붙여줘야 됩니다. 인산이 이제 어디 붙는가를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예, 네, 요거 붙을 수도 있고, 자, 요거도 붙을 수 있고, 잘 들었어요. 또, 요 밑에도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요거도 붙을 수 있고, 다 붙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일단 요거 붙여놔보세요. 인산인데. 어디든지 붙을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어디? 아무 데나 안 되고, OH 있는데 다 붙을 수가 있어요? OH가 있는데. 저, 그때가 붙여놔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장명해봅시다. 이게 뭐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디옥시리보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누클레이 엑시드가 바로 인산이니까 요거 갖다 붙었죠. 이게 뭐냐면, 디옥시리보스, 자, 그 다음에 질문. 이거 한번 이름 붙여보세요. 분자 생물학에 어떤 걸 보고 이름 붙이면, 이름 마음대로 붙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한 90%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유명한
자,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조금 요 코까지 가려면 한참 더 가야 돼요. 내가 좀 너무 지금 서두르는데. 자, 요 요까지만 더 가고 저 페이지를 바꿉시다. 요거서 항상 자 보실 때 OH가 뭐냐면 요 OH가 모든 작용을 일으켜요. 따라서 OH는 칼이다. 따라서 OH는 칼이다. OH는 칼이다. 다 적었어요. OH는 칼이다. OH는 칼. 좀 더 좀 섬뜩하고 무시무시한 단어가 없나? 뭐 이제 책임주로 뭐 가위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좀 약해. 내가 봤을 때 칼이야. 따라서 자르는 칼이다. 자르는 칼. 그거 적었어요. 그 샘플의 가장 중요한 OH는 자르는 칼이다. OH는 자르는 칼이다. 바로 그 중에 산소가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OH 요거에 뭐가 들어갔냐면 자 조금 더 가보세요. 자 분자 하나 먹으리고. 아이 좋아 그러네. 자 마지막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요거 OH를 띄버리고 띄버리고 요거에 뭐가 갖다 붙어요. 아이 잘 그려야 돼. 잘 그리셔야 돼요. 자, 이쪽에 내가 할게요. 자, 최종자 다 왔어요. 이렇게 적으시고 됐죠? 적으시고 자 그 다음에 박스를 치시고 박스를 치시고 박스를 좀 크게 자 그 다음에 요거 OH를 적고 예. 자, 지금부터 RNA, DNA를 구분하는 법입니다. 네, 항상 강조를 하는데. 자, DNA, RNA. 네, DNA, RNA. 자, 여러분들, 먼저 DNA부터 합시다. 네, 자, 좋아요. RNA부터 먼저 할게요. DNA부터 먼저 할게요. 좋아요. DNA. 헷갈리는데 DNA 할 때 요거 뭐가 들어가요? 이제 알았잖아. HOH요. 왜? 디옥시니까네. 그럼 이제 알죠? 자 DNA 합니다. 네. 자 여기 칼라로 썼어요. DNA 할 때 자 파란색으로 통일할게요. 이거 색깔로 쓰셔야 돼요. 이거 색깔 안 쓰면 다 개념 헷갈립니다. 색깔로 다 써주세요. 자, DNA 할 때는, 뭐냐면, 요 파란색으로, 자, 파란색으로 써주세요. 요 뭐, H. 그럼 자, 이 안에 뭐가 들어가요? 이 안에. 이쪽이 뭐죠, 요게? 인산. 인산 요거 있는데 또 인산. 뭐 요거 들어가는 거 요쪽에 이제 자 따라서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예, DNA면 티민이고 RNA면 우라실 됐죠. 그러면 자 공통은 좀 더 까만 걸 써주세요. 지금부터 공통은 자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까지는 공통이요. 예, 그다음에 칼라로 자 잘 들어오셨는데 칼라로 DNA인 경우에는 뭐죠? 티민이요. 그러면 DNA에는 T를 적어주시고. 예. 자, 그 다음에 RNA는 빨간 걸로 적어줄게요. 이것도 빨간 게 헷갈리는데. 요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 인산도 까만 걸로 적어주세요. 왜냐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걸 까만 거. P, O.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까만색은 동일합니다. 안 바뀝니다. DNA, RNA에서 안 바뀌는 부분이요. 너무 간단하죠? 칼로 적어도 돼요. 와, 우리 홍경아 선생님 칼라 뭐 한 네다섯 개 갖고 오셨네. 좋아요.
선생님 그 칼로 하셔야 돼. 하나 갖고 오는데 헷갈려요. 네. 분자생물은 왕창 헷갈리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범주화부터 탑다운식으로 들어가면 분자생물 한 달 만에 전문가 될 수 있어요. 대학 4학년 가정 다 통과할 수 있어요. 내가 봤더니 공부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명칭에 대충 넘어가 버리고 범주화 오류되니까 서너 페이지 넘어가면 그게 막 믹스가 되어버리니까 에이 이거 모르겠다 나자빠지는 거야. 정확히 나자빠지는 거야. 그거 들어가 보면요 딱 방법이 있어요. 딱 정차로 그대로 딱 들어가면 어? 쑥도 돼버려. 어, 뭐 간단하네. 너무 간단하네.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용어 그 다음에 그 범주화 그걸 정확히 안 해놓으면 네다섯 페이지 넘기다 보면 그게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칼라로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DNA하고 RNA, RNA는 빨간색으로 적어줄게요. 자, RNA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에, 요게 OH가 되는 거예요. 자, 또 이러면 또 헷갈린다. 이래지, 요거에. OH가 빠지고 OH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DNA 때는 H만 있고, RNA 때는 OH가 들어가고, 됐죠? 그러면 요거는 뭐 들어가죠? T 대신 뭐가? U가 들어가는 거야. T 대신 U가 들어가는 거야. 요 색깔로 그대로 해갖고, 요거는 깔끔하게 적어갖고, 벽에다 붙여놔야 돼요. 그 학생, 그 수업시간에 그거 보지 마. 그거 헷갈려. 자, 내가 하지만 내 수업시간에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노트북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어. 박자세식 공부법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 찾아보면 그거 공부 안 돼요, 오히려. 자, 요 색깔대로 됐죠? DNA, RNA 질문 없죠? 어, 요거밖에. 됐죠? 네. DNA, RNA, 이게 왜 중요하냐면, DNA, RNA 물으면 헷갈리지 말라고. 이거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돼요. 아인슈타인이 왜 위대하냐면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일반상, 특수상승 유도할 때, 아인슈타인처럼 아주 간단했어요. 시간. 시간 뭔데? 시계가 가리키는 거. 따라서 시간, 시계가 가리키는 거. 공간, 공간 뭔데? 좌우 재는 거. 됐죠. 그걸로서 시작해갖고 특수상대성 이론 나와요. 그걸 뭐 철학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거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본질이면 딱 보고 그걸 그대로 직시할 수 있으면 돼요. DNA에 헷갈리면 안 돼요. DNA에 누구든지 물으면 이 이미지를 떠올리면 돼요. 됐죠. 이 이미지를 기억해버렸어요. DNA가 뭐다 생각을 하지 말고 DNA는 이 그림을 이 그림이다 하면 돼요. 됐죠. 완전히 다르잖아. 됐어요. 네. DNA, RNA. 명예 구별됐죠. 자, 그러면, 졸지 말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DNA하고 RNA가 그렇게 성질이 비슷한가요? 어떤가? 질문. 자들이 뭐 사촌 같은데, 조금 다른데. 자, 보세요. 이 전체에서 원자로 따졌을 때 몇 퍼센트 다른가요? 거의 안 다르잖아. 한 90% 같아요, 사실은. 한 10%만 다른 거예요, 원자로 봤을 때. 이거 보세요. 요거 H가 있고, 요것도 H 있잖아. 산소만 있다 없다. 그럼 산소가 없으니까 디옥시가 됐잖아. 그럼 요것도, 요것만 다. 이 분자 구조를 그려보면 거의 또 분자 구조의 기본은 다 같아요, 또. 나중에 분자 구조 그려줄게요. 그러면 1%, 10%도 차이 안 나요. 근데 자, 질문. 디옥시, RNA하고 DNA가 왜 그렇게 많이 다를까요? 아니면 뭐 비슷할까요? 질문. 어떤 감자 없어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혹시 그럼 그거 아니야 조금 다른 거야 미묘하게 조금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거 중요합니다. 예, 예. 따라서 왕창 다르다. 왕창 다르다. 그걸 얼마나 다르냐 하면요 그거 혹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DNA하고 RNA가 이렇게 왕창 이렇게 다른 이유가 RNA는 15가 예, 뭐, 좋습니다. 이게 딱 하나요. 예. 그걸 뭐든지 이쪽 질문 나오면, 자, 이쪽 좀 내가 미리 이야기할게요. 생물학에 질문 나오면 자다가도 단백질 하면 80점. 분자 생물학에 나오면 자다가도 뭐 딱 대답하면 80점 맞는 게 하나 있어요. 뭐? RAD부터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항상. 따라서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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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조건 분자 생물학 들어가 보면요. 다 이렇게 분해해 보면 딱 만나는 게 OH 이게 그 80%를 차지해요. 세상이 이렇게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분자 생물학 들어가면 하나도 헷갈리지 말고 아무리 복잡한 거 딱 들어가도 무조건 하고 OH다 하면 돼요. 그럼 80점 줄게요, 제가. 따라서 무조건 OH다. 무조건 OH다. 자, 그럼 RNA, DNA가
박보석에도 왕창 다른데 왜 그럴까요? 내가 물었어요. 80점 빨리 맞아서요. 자, 이제 됐죠. 80점 다 된 거예요. 80점 다 맞은 거예요. 5H다 그러면 돼요. 5H다. 네. 자, 그리고 아까 5H가 뭐라 그랬죠? 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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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냐면, 이제 뒤에 얘기할 건데, 따라서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결합분해. 대조월. 예, 몇 가지 대조월이 있어요. 저 박박사 방식에는. 예, 결합분해. 대조월. 자, 그러면 결합할, 분해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칼이 있어야 되잖아. 난도질 해야 되잖아. 그럼 뭐 책에서는 가위라 그러는데, 나 가위 약해. 예, 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합하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풀이죠, 풀. 무슨 풀? 에너지. 자, 또 박박사, 정리원. 분자 생물학에 무조건 80점 맞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 뭐? 물으면 무조건 뭐라 대답한다? OH다. 그럼 자, 물어볼게요. 분해하는 데는 칼이 필요하고 칼이 OH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합하는 데 뭐가 필요할 거냐 물었어요. 그럼 어디? 야, 이거 좀 헷갈린다. 아무리 그 80점이라 해도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 네. 결합하는 데도 OH요. 세상에. 무조건 80점이야, 이거는. 무조건 분자생을 물었다면 OH가 한번 돼요. 알았어요? 보세요. RNA, DNA 가능성도 OH가 있느냐, 없느냐. 좀 구체적으로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OH다 했을 때 수소, 뒤에 수소 중요합니다. 뒤에 넘어가면. OH 같이 생각하시고, 그 칼, 실제로 칼 역할을 하는 거는 산소예요. 그 산소가 왜 그럴까요? 산소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저, 작년도 양자 역할 할 때는 수도 시작했잖아요. 예, 산소는 전자 두 개를 획득하면 8번에서 10번을 받게 하고 불화성, 그러니까 전자 두 개를 항상 훔쳐오는 거예요. 따라서 산소는 전자 두 개를 빼앗는다. 그러면 빼앗긴 물질은 어떻게 될까? 빼앗긴 물질은 얼그러진다. 따라서 빼앗긴 물건은 분해된다. 됐죠? 예, 그 원리요. 예, 노화 문제도 다 그런 문제예요. 산소가 워낙 전자를 훔쳐오는 걸 좋아하니까, 산소가 나타났다면, 그래도 산소가 어디 옆에 있냐면, DNA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옆에 DNA에서 전자 두 개를 땡겨보면, DNA는 어떻게 될까? 얼그러져요. 왜? 풀하고 가위가 동일하게 OH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산소를 빼와, 산소가 전자 두 개를 빼오면, 이 선들이 뭐예요? 다 이 선들이. 이 선들이 뭐예요? 다 전자잖아. 전자 빼버리면 이거 오각계 얼그러져 버리잖아. 간단히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학 문제는 왜 산소가 전자 두 개를 항상 훔쳐온다는 여기서 전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사실은 덩치표 보면 진짜 그 생물학의 대부분이 그 이야기에 귀결되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오케이, 좋아요. 됐죠? 예. 네. 그래요. 자, 이제 그 정도 하고, 예. 네. 그 정도 하고, 예. 네. 그 산소가 보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산소가. 자, 그러면 이제 DNA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DNA. 자, 그러면 DNA를 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DNA. DNA보다 좋아. DNA가 왕창 뭐예요? 내 이야기 쭉 하기 전에. RNA하고 DNA가 왕창 다르다고 그랬죠. 왜 다르냐 하면 물었잖아. 80점 빨리 맞으세요. 오이치 때문에. 예, 이제 빨리 해야겠어. 80 빨리 맞으면 오이치 때문에 그래요. 근데 DNA는 오이치가 있어 없어요? 오가 있어 없어요? 오가 없잖아. 그러니까 오가 없기 때문에 DNA는 우주, 잘 들었어요? DNA는 우주에서 가장 긴 분자예요. 가장 스테이블한 분자예요. 우주 전체에서. 바꿔서 좀 어폐가 있는데, 다이아몬드도 분자로 쓰면 그게 결정 분자로 쓰면 그게 또 오래 갈 것 같은데, 잘 들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나면요,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 DNA가 다이아몬드만큼 단단하진 않아요, 명확하게. 물질 속에, 뭐, 물렁물렁하잖아, 이게 우리 세포가. 이 속에 있으니까. 근데 DNA가 왜 가장 스테이블한 분자냐면요, DNA가 30억 개의 염기상, 낱개로 치면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이 60억 개가 있어요. 예. 네. 그게 이제 개놈 전체 합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어쨌든 한 30억 개 오다의 분자가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연기상이 따서 연기상이 30억 개. 예. 그럼 연기상이 30억 개인데,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tRNA. 염기가 몇 개라고 그랬죠? 80개. 보통 유전자 한 개, 저, mRNA 유전자 한 개가 염기가 몇 개인 줄 알아요? 대략. 예. 대략 한 만 개 오답니다. 근데, 자, 천 개, 수십 개, 만 개 정도에서 노는 게 RNA 세 개고, 염기가, 30억 개 염기가 그냥, 그 일상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감이 진짜 오셔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DNA가 DNA는 괴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이리 그러냐, 괴물이 아니야. 우주에 유일하게 기적이 있다면 DNA를 보고 기적이라 해야 돼요. 책에 어떤 이야기 표현했냐면요. DNA가 이렇게 긴 분자가 자연 상태에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어떤 생화학 지식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어떤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30억 개 이렇게 긴 게, 물론 이 23개 염기, 저, 염색체를 이렇게 다음에 하나 나누면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적어도 수억 개 정도 있다 합시다, 분자가. 어떤 분자가, 이게 무슨, 자, 보세요. 결정하고 달라요. 결정은 3차원으로 이렇게 동일한 게 나와 있잖아요. 카본. 다이아몬드는 카본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공유결합으로. 근데 이거는, 자, 뒤에 있지만, 여기도 공유결합이 있어요. 저, 이게 뭐냐면, DNA 연결의 백보는 공유결합입니다. DNA 이중 가닥이 붙었을 때는 이 아데닌 구아닌 이 사이에는 수소결합이죠. 자, 네. 이게 DNA잖아요. DNA. 자, DNA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저, 이게 이중 나선이잖아요.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이렇게 꼬여 있는데, 수소결합은 뭐냐면, 요 사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이중결합, 이게 이중라선이 아니란 말은, 뭐, 요게, 자, 따서, 요게 DNA고, RNA는 뭐냐, 이게 RNA예요. 됐죠? 하나도 그렇게 합시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DNA고, RNA는 이거요. 이렇게 간단한 걸. 자, 다시 한 번. 이게 DNA고, 자,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단지 이건 어떠냐면, DNA는, 자, 이거 좋네. 이거 좋다. 네, 이거 갖고 해야 되겠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DNA예요. 예를 들면 됐죠? 이 정도 길어요. RNA는 뭐냐면 RNA는 이거 폈는데 요만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뭐 만분의 일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시 한번 이 비유를 들어주세요. 이걸 정하게 그러니까 공부를 전부 다 전체 시공의 사유를 안 하고 그냥 교과서 잡으세요. DNA는 실제로 이게 30억 개 연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가 카피될 때는 세포가 분열할 때, F1을 만들 때, 감소 분열할 때 이렇게 다 카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카피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 쭉 아드린 곳이 쫙 있을 때 이게 30억 개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걸 다 까면서 다 카피하는 거예요. 쫙 카피해갖고, 이 전체 카피가 요런 걸 완전히 한 벌 더 만드는 거예요. 완벽하게 동일한 걸 한 벌 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체세포 분열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세포 하나가 일생 동안 그렇게 하는 경우는 한 100번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서 RNA를 공부하는데 여기에 다 치중하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RNA는 뭐냐 하면 이 중에 요게 RNA예요. 됐나요? 요게 RNA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게 RNA고 요게 자, 이게 진짜 재밌는 이야기야. 요게 RNA예요. 근데 요 RNA에서 내가 만드는 단백질, 펩신을 만드는 부분은요. 요거의 100분의 1이에요, 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유전자라는 그 개념은, 이걸 유창하게 하셔야 돼요. 젊어 안 돼, 젊어. 자, 봐요.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이게 수도 없이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처럼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그러니까 시공의 사유를 해야 되냐면 어떤 공부를 할 때 리얼 시스템이 리얼로 실제로 어떤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조금 감 잡는 사람은 책 페이지 한 장을 느끼면 충격을 받아요. 와 진짜 자연이 이런가 이게 진짜 기적이구나 그걸 느껴요. 네. 저 조는 사람 우리 선생님 저 뒤에 나가 썩어들어요. 뒤에 나가 썩어들어요. 이런 강의할 때 존다는 거는 이거 생명이 못 오게요.
저 뒤에 나가, 나가, 저, 저, 서가, 저 서가 들어요. 뒤에 나가고. 그, 저 서, 잠깐 나가, 서가 들어요. 또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이거, 내가 수없이 강조해도 DNA, RNA가, 보세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 비유를, 이 비유가 아니오. 이게 염기가 30억 개 되어 있는데, 이런 분자가 어디 우주에 존재할까요? 이게 생명이요. 존재해요, 단. 그게 바로 생명체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 중간에 끊어질 법도 한데, 끊어질 법 하면 돼. 안 끊어져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생명,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에 거의 만 분의 일 되는 요 영역, 이게, 자, 다시 그리면, 너 저기 한 명 있으면 좋은데. 이게 내가 이거 설명해드려요. 이게 두 개가 사실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거의. 거의 이렇게 붙어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다고. 이 간격이, 이게 얼마냐면, 25온고스톤 밖에 안 돼요. 예. 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야들은 평생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박박사 흥분해갖고, 막 땀 흘리면서 강의하고, 이러면 내 목, 이렇게 한 발음하면 목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육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순간에도 액틴하고 미오신 사슬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삼겹살 먹을 때 단백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단백질 만드는 과정이 어떠냐면, 여기에 만분의 1도 안 되는 요 부분을 여는 거예요. 요 부분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나머지 대부분 시간은 야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풀면 안 돼. 예. 딱 극히 일부 때, 요거 약간 풀어주는 거예요. 만분의 1에 해당되는 걸 풀어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풀어줘갖고, 요거에 있는 염기상을 카피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일생 모든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예. 다시 질문하면, 이게 왜 이렇게 근본적이냐 하면, 이제 여러분 DNA하고 RNA가 얼마나 다른 현상인가를 첫째 먼저 아셔야 돼요. DNA는 DNA를 복사한다, 그러니까 리플리케이션, 따라서 리플리케이션. 리플리케이션 아주 드문 경우요. 이 전체를 30억, 그러니까 30억 개 염기상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 게놈 전체가 이렇게 된 거요. 요거에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쫙 붙어있는 요 한 줄이 30억 개요. 그럼 요 옆에도 한 줄이 있잖아요. 그럼 두 개 합쳐 60억 개 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억 개 염기상이고, 60억 개 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카피를 할 때는 몇 개만 카피하느냐 하면 30억 개만 카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가다와 이쪽 가다 완전히 같은 거니까, 유전 정보로서. 한쪽 가다 30억 개 카피하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카피할 때가 우리 생물학적 관점에서 극히 드문 거예요. 한 세포가 한 50분 혹은 100분 하면 끝나요. 그 텔라미저, 우리 저 이국 회장님 그 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거. 예. 근데 우리가 일상 진짜 생물에서 공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언제 요만큼 푸는 거예요. 요만큼 푸는 거예요. 나머지 항상 감겨져 있어요. 이렇게 닫혀져 있어요. 요만큼만 푸는 거예요. 요만큼 풀어갖고 요거에 있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을 카피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카피해내는데 요 카피할 때 나오는 게 RNA라고, 따라서 RNA. RNA. 근데 RNA 종류가 한 다섯 종류가 있어요. 따라서 tRNA, tRNA, RNA, mRNA, miRNA, siRNA. 네. 그런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RNA가 mRNA하고 tRNA하고 RNA예요. 근데 최근에 중요한 게 뭐냐면 miRNA라는 게 있어요. 그게 노벨상을 몇 년 전에 받았어요. 서울대 뭐 빛나리 교수라든지 그 지금 하는 연구들 바로 이쪽이요. 예. 네. 근데 요만큼 여는 거요. 열고, 자, 보세요. 열고, 요 위에 가닥인 밑에 가닥, 요걸 카피를 하는 거, 요걸. 카피하는데, 자, tRNA를 만들려면 요 연기가 몇 개? 네, 80개요. 이제 좀 작용이 있겠다. 한 두 배. 기껏해야 한 160개, 150개를 카피하는 거요. 그럼 자, 이거 한 줄이 몇 개? 30억 개. 30억 개 중에 100개, 몇 분의 1이요? 됐어요? 이제 감이 와요? 감이 오셔야 돼요. 왜 박박사 이렇게 흥분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백날 그냥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공부해갖고는 여러분들 진짜 자연의 신비에 접근을 못해요.
뭐냐면 디멘전하고 범주를 전부 다 오류해놔놓고 DNA, RNA 뭐가 차이 있는지 뭐 오류하는 거예요. 요 보면 차이가 없잖아요. 그 차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현상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보여줄게. 이건 평생 계획. 이게 이 전체가 DNA예요. DNA가 왜 기적이냐 하면 이게 30억 개 연계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중간에 끊어지고 고장날 법도 한데 어떻게 해서 저 100번 이래 분해해갖고 100번 이래 이걸 카피를 하잖아요. 100번 내가 폼 만들 때 하고 그 다음 체세포 분열할 때 전체 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내 우리 세포, 간세포, 심장세포, 뼈세포, 뭐 온갖 종류의 세포가 있잖아요. 그 세포마다 들어가는 단백질이 다 다르잖아요. 간세포가 왜 간세포냐 하면 간세포는 그 해동 물질이 많이 있잖아. 해동 물질 참 뭐냐면 단백질이요. 세포마다 특질이 다른 이유는 우리 인간 세포가 몇 개라고 그랬죠? 종류가. 한 250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세포가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 그 세포의 주로 동작하는 단백질이 다르다는 말이요. 그럼 세포마다 나는 요 부분의 단백질, 요 부분에 필요해. 어떤 세포는 난 요 부분에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그 수도 그 발생할 때는 이 중에 특히 내가 단백질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러면 야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야는 너무 바빠. 노상 열어줘야 돼. 열어주고 닫고 열어주고 빨리 열고 다 카피하고 열어주고 카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들이 굉장히 번지럽잖아요. 수도 없이 해야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할 때는 일생에 한 뭐 100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 또 단백질 만들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생이 아니고 하루에도 수십 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수십 분도 아니고 엄청 하는 거예요. 세포 하나당 그러니까 세포 하나당 그 1400개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오다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열었다 닫았다 해줘요. 근데 이게 한 사람 일생이 100년이잖아. 100년 동안도 그대로 동작하는 거예요. 에러가 10억 분의 1 정도 에러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30억 개가 우리 인간에 와서 30억 개인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게 30억 년 동안 진화되어 와서 만들어준 게 있다면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현상이에요. 우주에서 가장 원더풀한 상상을 초월하는 이게 단일 분자예요. 근데 그걸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단일 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체 물리학이나 제로공학 이런 걸 해보면 이 내 말을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 알 거예요. 물론 단단한 분자들이 많아요. 결정구조학 해보면 실리콘이나 뭐 갈륨 아르세나이 쫙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동일한 분자가 구조가 3차원으로 쫙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동일한 게. 그래서 뭐냐면 결정구조는 하나의 유니트 셀만 알면 그걸 무한반복하면 돼요. 근데 야들은 그렇지 않아요. 야들은 선으로 돼 있어요. 선으로. 놀랍게도 선으로 돼 있어요. 이 어떤 비율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무줄이 있는데, 거무줄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무줄이 한 선이 있어요. 그 선이 안 끊어지고 그냥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그런 게 있다면 사람들 기절할 거 아니에요. 자연에 실제로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DNA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확해요, 그 비율은. DNA가 뭐냐면 거무줄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거무줄보다 더 가늘어요. 거무줄도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근데 그 거무줄처럼 가는 이 선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그 예, 한 200km쯤 되는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이, 한 사람 개인 일생 동안 분해가 안 되고 그대로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적 아닌가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예, 생물은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예, 가능한. 예. 자, 그럼 80쯤 맞아야 되죠.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오지 때문에. 예. 야들이 분자 구조는 딱 비슷한데 근본적으로 다른 현상입니다. OH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O 이게 산소가 없잖아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야들은 소위 말해서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산소가 있으면 야들은 항상 분해가 돼요. 그래서 그 저 생물학과 실험할 때 들어가면요 장갑 고무장갑을 끼게 해요. 왜냐하면 이 우리 손에도 땀에도 그 뭐냐면 그 RNA 분해 효소가 있어요. 따라서 RNA이죠. RNA죠. 그래서 만지는 순간 RNA 분자가 다 분해돼 버려요. 이 분해 효소가 우리 온몸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RNA는 무지하게 분해되기 쉬운 거예요. 네, 왜? RNA는 자 가장 근본적인 다시 한번 잡으세요. 이게 이제 DNA예요. DNA는 더블 가닥이요. DNA는 무조건 이중 가닥이요. RNA는 기본적으로 한 가닥이요.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분자 생물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이중 가닥 DNA.
자, 따라서 DSRNA. DSRNA. 예, DSRNA. DSRNA. 예, 더블 스트랜드 RNA라는 게 지금 분자 생물 아주 핵심적인 그걸 떠올리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mRNA, tRNA만큼 중요한 게 더블 스트랜드 RNA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걸, 그 계열이 바로 MI 마이크로 RNA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RNA는, DNA는 개념이 하나로 보시면 되고 RNA는 그 해당되는 개념이 다섯 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생물학 내용의 그 7, 80%가 그 다섯 개는 RNA 개념을 잡고 그 다섯 개 RNA들이 합심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됐죠? 단백질은 단순히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만들었다가 만드는 속도, 분해되는 속도를 결정해줘요. 자, 따라서 결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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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하면 결합분해 누가 하죠? 자, 80 맞으세요. OH. 됐죠? 예. 네. 예, 네, OH요. 그게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네. 탑다운식으로 공부하면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네. 됐죠? 예. 네. 자, 그러면 이렇게 30억 개 연기상으로 되어 있는 이것들이 핵 속에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포 이렇게 그 사이클 중에 이게 덩어리질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DNA가 DNA입니다. 지금부터 DNA가 어떻게 생겼는가 물리적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같이 그립시다. 예, 좋아요. DNA가 어떻게 생겼나 하면 자, 잘 그렸어야 돼요. 지금부터 예, 잘 그렸어야 돼요. 예, DNA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좋아요. 그럼 DNA 이제 알잖아요. 한번 그려볼게요. 자, 빨리. 자, 잠 다 깼어요? 네, 들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박자세, 이 공부해서 존다는 말이 안 되는 거요. 아, 처음 왔고, 앞으로도 우리하고 계속 일할 사람이야. 네.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네. 조는 거는 나에 대한 모독이 아니고, 이 학문에 대한 모독이 있다면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분자 생물학에 대한 모독이 있다면 그런 거요. 네. 자, 따라하세요. 이렇게. 자, 이거 잘 그리셔야 돼요. 이중마선. 요렇게 돼 있어요, 대략. 요렇게. 이게 뭐, 이 사실은 이렇게 그리는데, 요게 좀 더 사실에 가까워요. 그래서 뭐, 큰 홈, 작은 홈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큰 홈, 작은 홈. 홈이 있어요. 이렇게 그루버. 이렇게 구덩이진 게 있어요. 그걸로 나중에 단백질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구별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뭘로 되어 있나 하면, 자, 빨리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빨리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물리적 이 크기 얼마냐 하면 2나노메타요. 2나노메타. 25온고스톰 원자 몇 개 정도요? 원자 수십 개 정도요. 그게. 예. 그리고 요 마루에서부터 요 마루 사이가 얼마냐 하면 3.4나노메터요. 그리고 요 사이가 0.34나노메터요. 됐죠? 네, 0.34.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요 사이에 염기상이 몇 개 들어가겠어요? 한 마루에. 10개쯤 들어가잖아. 34니까는. 34온고스트롬, 3.4온고스트롬이잖아요. 한 10개쯤 들어가요. 요 이빨이. 일단 됐어요. 그러면 요게 뭐냐면, 빨리 할게요. 요 그림 진짜 대단한 그림이요. 요거를, 여러분들, 요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요렇게 그리셔야 돼요. 요렇게 T자. 그 다음 밑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밑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게 하나 유닛이에요. 야들이 저 DNA 소면서 전체 카피할 때 박테리아는 1초에 1000번 따라서 적어서 박테리아는 1초에 1000번. 진핵 세포는 1초에 100번. 뭐냐면 재봉틀 이거 끼 맞추는데 잘 들었어요.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끼 맞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박테리아들은 굉장히 빨리해요. 1초에 1000번 바늘 이렇게 저 재봉틀 할 때 드르륵 하잖아요. 1초에 1000번을 요 기본 유닛들을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유닛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리세요.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는 공유결합이요. 됐죠?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는 수소결합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지식입니다. 이게 수소결합이요. 그러니까 공유결합은 수소결합보다 세기가 얼마? 20배나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 선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공유결합이 있다는 거래요. 근데 이게 풀어진다 하잖아. 풀어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 풀어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요 단백질을 만들 때는 야들이 풀어져야 돼요. 난 풀어준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렇게, 요렇게 하다 이렇게 풀어져지는 거예요. 자, 풀어지면, 이빨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빨들이. 이빨들이 이렇게. 이빨들이 드러나는데, 이게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도 이빨들이 이렇게 드러나겠죠? 상도적인. 됐죠? 그래서 요걸 잠깐 열어갖고,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빨리 하겠습니다. 요런 걸 돼 있어요. 자, 꼭 기억할게요. 요 선을 따라서는 공유결합이에요. 따라서, 선을 따라서 공유결합. 선을 따라서 공유결합. 예. 네. 아래로 이빨 맞출 때는 수소결합. 수소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벌어지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얼마나, 온도 70도만 올려도 이게 벌어져요. 그래서 PCR 할 때 온도 높여주면 벌어져 버려요. 아시겠어요? 온도가 벌어지면 싹 카피하는 거야. 이거 입 다물고 있을 때는 카피가 안 되잖아. 무슨 말이죠? 입이 벌어져야 된다. 오케이, 됐죠?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빨리.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들이 잘 그리세요. 그 다음 단계는, 아, 그 단계를 내가 좀 더 묘사를 해줄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래갖고 DNA 가닥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요. 그래야 돼요. 그 안 그리고 있으면 다 졸어요. 다 그리세요. 지금 이 이중 가닥을 한 선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감겨 있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하면, 자, 빨리 할게요. 잘 그리셔야 돼요. 이게 어떤 식으로 감겨 있나 하면, 구슬에다가 이런 식으로 감겨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감겨 있어요. 됐죠? 요 선이 이거예요, 이거. 이중선이요. 그걸 하나 표시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얼마냐 하면 11나노메타요. 예. 네. 이걸 뭐라 하냐 하면,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bead on string 이라 그래요. bead 맞나? bead on string, string. 줄 위에 있는 염주란 말을 써요. 이 줄이 바로 DNA예요. DNA 위에 염주줄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빨리 들어오세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야들이 여섯 개가,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섯 개가 덩어리져 있어요. 대략. 지금 아직 조금 뭐,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대략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 DNA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면, 여기서는 잘 따라오셔야 돼요. DNA. DNA 이중가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감겨 있고, 요거는 조금 입체적인 그림이라서 상상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좋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이렇게 여섯 개로,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자,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가, 이 가운데 이 비드가 들어있어요. 이게 따라서 히스톤 단백질. 히스톤이 이렇게 있고, 이 DNA가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DNA가 뭐냐면 1.65톤. 대략, 1.65 바퀴씩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방향에 따라 세 개만 그려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보면, 입체적으로 위에서 보면 여섯 개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세 개만 표시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고, 요 비드가 다 들어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요게 반이에요. 또 이쪽에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네. 이게 뭐냐 하면 30나노메타요.
이게 30나노입니다. 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아.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런 백본이 있어요, 백본이. 아, 백본을 파란색으로 그렸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파란색에 이게 뭐냐 하면 단백질로 된 프로테인 스캐폴더. 여러분들 저 분자세 셀 그로스 세포 만드는 데 가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스캐폴더란 말 써요. 딱 스캐폴더. 이게 뭐냐면 그 저 스캐폴더가 뭐죠? 비계라 그러잖아. 예. 그게 있어요. 기둥. 이게 단백질로 된 밑바탕을 이루는 지지체가 있어요. 지지체. 구조체가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DNA가 잘 들었어요. 지금 헷갈립니다. 요게 하나의 선으로 생각하세요. 요게 여섯 개잖아요. 옆 돌아가면서. 요게 하나 선으로 된 요게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그리셔야 돼요. 참 놀라운 기색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선들이, 이 선들이 이거요. 이거 이 전체예요. 이게 전체. 이 선들이 사실은 잘해야 돼. 대충 그리면 안 돼요. 대충. 예. 정밀화를 그리듯이 그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전체가 이 선이 되는 거예요. 됐죠? 기가 막힌 구조예요. 만분의 1, 따서 만분의 1. 만분의 1을 추가해갖고 세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핵 속에. 이거 30억 개 염기상을. 어떤 식으로 이거, 저, 이렇게 추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패킹이, 따서 패키징. 이 패키징 방법이 진짜 아직도 연구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 예. 패키징 해갖고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요거 높이는 얼마냐 하면 요게 300나노메타예요. 자, 다 왔어요. 그럼 요런 식으로 된 요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스캐폴드를 따라와야 되지. 지금부터는 또 스캐폴드를. 스캐폴드가 이렇게 있다고 써요. 이렇게 있으면 약은 어떤 식으로 붙나 하면, 요 그대로 따라 그러셔야 돼요. 요거 이 스캐폴드에 이것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게 가장 기가 막힙니다. 대단해. 이 생명의 신비라는 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과정을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는 버스 자가용 타고 뒤에 앉아갖고 잠깐 졸면서 그리면 더 잘 그려지는데 정확이래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게 스캐폴드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스캐폴드 자체가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자, 이게 얼마나 하면, 이게 이 사이즈가 얼마나 하면, 700나노메터. 그래서 그 다음 자 다 왔어요. 야가 뭐냐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흔히 봤던 거 그리면 돼요. 많이 보셨죠? 바로 이거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요게 얼마나 하면 1400나노메타야. 됐죠? 1400나노메타고 바로 야가 야요. 됐죠? 언제든지 이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지구상 모든 동식물의 생명의 비물이 이런 식으로 관계되어 있는 거야. 됐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 이게,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분해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동원체예요. 여기 있는 게 동원체라고 그러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 요 두 개를 이렇게, 요게 사실은 어떠냐면 이게 부 아버지, 이건 엄마한테서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쳐진 게 염기상이, 염색상이 23개요, 인간은. 낱개로 치면 46개 되잖아요. 그 다음에 X, 저, 남자도 XY, XX 다르잖아요. 그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요 두 개를 뭐라 그러냐 하면 상동 염색체라 그래요. 예. 호모지니어스 크로종. 예. 상동 염색체라 그래요.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요거에 유전자가 이렇게 있잖아. 랜덤, 요렇게 있어요. 그럼 같은 위치에 요렇게 있는 요 유전자, 요렇게, 요런 셋도 요렇게 된 요 유전자를 뭐라 하느냐 하면, 예, 대립 유전자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립. 예, LA, 영어로. 쭉 기억해 놨어요. 유전공학, 유전학 할 때는 이게 핵심입니다. 대립 유전자. 요거 두 개 대립 유전자. 혈액형 이런 것도 대립 유전자예요. 예. 됐죠? 예. 그 다음 요걸 염색 분체라 그래요. 하나를. 됐죠?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염색체랑 이렇게 됐고. 그럼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게 뭐냐 하면, 다시 이거예요, 이거. 그럼 이거 이야기는, 이건 담보로 돼 있다. 이건 담보로 돼 있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야. 정확하게. 이거예요. 그럼 요거를, 예. 자, 요거를 내가 조금 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잡기로 해놨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잘 들었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해요. 네, 요거밖에 없어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배워야 될 거 이거밖에 없어요. 놀랄게요. 분자 세모는 너무나 간단해요. 제대로 들어오면. 예. 알아야 될 거는 전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느냐 하면, 요걸 이렇게 끊어보세요. 요렇게 된 요것들이 끊어진 것들이 붙여져서 이렇게 됐다는 걸 첫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 끊어진 거 하나하나는 다시 어떻게 그려주셔야 되느냐 하면, 요 하나하나는 사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자, 칼라로 잘 그려주셔야 돼요. 밑에도 같아요. 그럼 내가 밑에 요걸, 밑에 걸 요렇게 학달해 볼게요. 야들 도대체 뭔가? 이거잖아, 이거. 이거 뭔가? 자, 요걸 보실 때,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요걸 하나를 봤더니, 요 선은, 모식적으로 그리면, 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이 다른 책에는 별로 없어요. 딱 한 책에 이 그림을 써요. 근데 개념적으로 가장 탁월한 그림이에요. 무슨 책? 혹시 아는 사람? 필수세포생물학. 따라서 필수세포생물학. 필수세포생물학. 저 이쪽 분야의 바이블이에요. 대단한 책이에요. 왜 그 책을 대단하다고 보느냐 하면, 그 책의 앞에 있는 몇 개 차프트는 여러분들 분자생물학에 필요한 가장 핵심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 놨어요. 분자생물학 내가 갖고 있는 책만 해도 한 15권이 돼요. 그쪽 해봐도. 그러니까 진짜 또 이야기해야 될 걸 이야기를 안 해놔. 근데 그 책에는, 필수세포생물학 책에는 개념적으로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예. 그 책에 지금 쓰고 있는 게 요 개념이요. 요렇게 돼 있어요. 요거의 무한반복이에요. 요거만 하면 돼. 요 선이 뭐냐 봐도 요거야. 이게 뭔데?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야. 보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요게 뭔가를 할 때는 이제 달리 그리셔야 돼요. 자, 달리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리셔야 되느냐 하면, 세 개로 분해 그리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 했어요. 뭐냐면 요걸 한꺼번에 그리면 어떻게 되나 하면,
칼라로, 반드시 칼라로 해주세요. 자, 빨리 CH2 하고 그 다음에 됐죠? 칼라 온도를 맞추게 됩니다. 됐죠? 예, 이게 뭐죠? 예, 디옥시 리버스 누클릭 엑시더. 예. 그, 요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요 이름은 정확히 뭐냐 하면, 이 이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ATP, DP, MP, ADP죠. 아니, AMP죠. 예. 아데노신, 자, 요, 만약에 미리 받들었는데, 여기 만약에 A가 있다면, 아데노신이 있다면, 예. 또 요거 그냥 할게. A, G, C, T죠. 6 아닙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그대로 적으세요. 아데노신, 모노, 포스파이더. 자, 이 모노라는 거는 뭐냐 하면, 모노, 디트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따서 모노디트리. 자, 그대로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데노신, 모노트리스파이더, 이거는 AMP가 되고, 이거는 ADP가 되고, 자, 이거는 ATP가 되잖아. 오, ATP 나왔네. 자, 딱 됐죠. 아데노신 트리 포스파이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데노신이라 했을 때는 어디까지 말하느냐 하면요. 자, 점선으로. 아데노신은 요까지를 아데노신이라 그래요. 아데노신. 예. 그래서 아데노신 모노 포스파이더. 따라서 아데노신 모노 포스파이더. AMP. 아데노신 D 포스파이더. 아데노신 트리 포스파이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예. 자, 그러면, 자, 그대로, 그러면, 지일 때는 어떨까요? 지일 때. 자, 요거 A일 때는 했는데, 지일 때, 요거 칼라로 할게요. 그럼 보도록 할게요. 지일 때는 GMP가 되죠? 뭐, 요거 쓰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GMP. 그 다음에 CMP. 요거 쓰면 되잖아. 그 다음에 TMP. 예. 한 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본론에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누클레오타이드라 그래요. 자, 다시 누클레오타이드. 누클레오타이드. 예, 네, 누클레오타이드. 자, 그러면, 생명공학을, 생물학을 크게 보면 딱 두 가지를 다룬 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분자 생물학을. 분자 생물은 뭐냐면, 두 개요. 폴리 누클레오타이더, 그 다음에 폴리 폴리펩티드. 맞죠? 폴리펩티드. 자, 따라서, 자, 폴리펩티드가 뭐야? 폴리펩티드. 자, 폴리펩티드 아미노산일까요? 단백질일까요? 개념 참다. 내가 그 공부를 너무 간단, 대부분의 공부를 헷갈리느냐, 합의할수록 헷갈리다,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은 개념, 범주와 오류를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이게 바로 폴리펩티드가 뭐냐 하면 단백질이죠. 네, 프로테인이고. 폴리누클레티드가 뭘까요? 따라서 폴리누클레타이드. 자, 요거 누클레타이드라 그랬잖아요.
누클로타이드가 풀리니까 여러 개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 개 있으면 뭐가 되죠? 네. 이게 바로 핵산이 되는 거예요. 핵산이 되고, 핵산인데, 여기 핵산에서 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리보스 당인데, 당에 해당되는 리보스 당이면 RNA, 그 다음 디옥시 리보스 당에 해당되면 DNA. 이제 막 걸리죠. 뭐 서너 개 나와보니까 공기도 굴리기 어렵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자 생물학은 명칭이 안 하는 학문이에요. 저보고 물으면. 명칭이 안 헷갈리면 무슨 끝까지 가요. 대부분 중간가다 포기하는 게 뭐냐면, 명칭이 막 뒤섞여갖고 개념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단히 안 해간 거예요. 여기서 언제든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따라서 폴리누클레타이드. 예, 폴리펩타이드. 예, 이게 생명학의 생명 전체, 생물학 전체 두 주인공이요. 이거는 뭘 하냐면, 핵산은 복제를 하고, 예, 야는 뭐라 하냐면 촉매를 해줘요. 이걸 갈라져요. 근데 놀랍게도 최근에 발견된 게 뭐냐 하면 폴리누클로타이도 뭘 할 수 있다? 촉매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리보자임이잖아요. 리보자임, 이거 바로 노벨상 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RNA 월드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생명이 진화하면서 복제하고 촉매, 야가 다 한 거예요. 폴리누클로타이드가. 야들이 다 했는데, 나중에 야들이 DNA를 만들어주면서 DNA에서 복제를 해갖고 단백질로 넘어와서 센트럴 도움하러 가면서 단백질한테 촉매 기능을 넘겨줘버린 거예요. 야들이 다 했는데, 촉매 기능만 단백질. 그 단백질은 온리 촉매만 한다 보시면 돼요. 물론 다른 기능도 있어요. 그 촉매 기능하는 단백질을 뭐라 그러죠? 엔자임 효소라 그래요. 그래서 예. 단백질이 여러 가지 기능이 운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촉매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효소라 그러고 촉매는 생명 사이클을 빨리 돌리는 데 필요하잖아요. 반응 레이시를 만 배 아니 1억 배 이상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현상은 CHNOP의 빠른 순환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걸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폴리누클레타이드가 원래 했었는데. 그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여러분들 리보솜을 이해를 해요. 리보솜을. 자, 많이 헷갈리죠? 헷갈리나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좀 대화를 해봅시다. 괜찮아요? 어때? 이지훈 선생님 어때요? 제가 딱 전화해갖고, 선생님 지금 양자역학 할 때 아닙니다. 딱 전화했잖아요. 창원까지. 선생님, 내 양자역학 방금 아니 원래 양자역학 안 합니까? 양자역학 저 빠뜨리고 가는데 글을 올렸길래 당장 전화했어요. 지금 선생님 잘 들었어요. 지금 양자역학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전체 양자역학이에요. 전부 다 생물학 분야에서 가장 힘든 게 피지컬 생물학, 그러니까 물리 생물학이 있어요. 그 전부 다 이거 분자 구조 해갖고 양자론적을 하는데 그 양자역학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슈퍼컴퓨터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문을 뭐 양자역학 따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OH가 다른 전부 양자역학이요, 사실은. 반대로 말해서, 뭐, 수소기라, 전부 양자역학이요. 그냥, 내가 봤더니 사람들 그럴 거예요. 생물학이든 모든 학문은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어때요? 좀, 이렇게 잡히나요, 개념이? 홍 선생님, 어때요? 수도기 들었잖아. 지금 이분이 몇 번째예요? 어때요? 아직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자, 우리 가면 솔직하게 얘기해. 이게 조금 그래요. 사실은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어려운데, 쭉 해봤더니, 어디에 막히는가를 내가 몇 가지 감을 잡은 거예요. 첫 번째, 이런 공부를 하실 때,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요. 그게 물리적 실체가 뭔가를 항상 보셔야 돼요. 그럼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가 교과서는 전체 다 삼진기호로 되어 있어요. 아드님 관해서도 처음부터 이름이 좀 삼진기호인데, 그 이름만 계속 보다 보니까, 뭐 박사까지 하고 나도, 저처럼 이름 비유 들어준 사람 있나요? 이게 리얼이잖아요. 리얼을 자기가 한 몇 개 봐야 진짜 몸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공부가 그냥, 진짜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은 이런 공부를 하면 소름 끼쳐요, 진짜. 이야, 진짜 이렇게 놀라운가. 그 왜냐면 리얼 물리적 시스템을 비주얼라이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감을 못 갖는 거는 진짜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막히느냐 하면 이런 개념 용어 이런 게 이제 막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다 안 돼가지고 하는 방법이 무조건 암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암기도 잘 안 되죠. 내가 알아요. 암기가 용어가 그놈이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어떤 건 한번 볼까요? 이게 이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DAMP DDAMP 이런 게 또 있어요. 또 D가 또 두 번 붙어요. 왜냐면 하나 더 끝 하나 또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산소를. DD옥시가 있어요. 따라서 DD옥시. DD옥시 개념을 알아야 여러분들 싱크가 이거 연기서열 이거 저 합성할 때 바로 DD옥시 개념을 알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할 때 DD옥시 분자 집어넣어 본 거야. DD옥시는 따라서 DD옥시는 칼 없는 조자료. 우리 저 창 없는 조자료 어디 갔나? 자, 따라서 창 없는 조자료. 자, 이렇게 암기할 수밖에. DD옥시는 창 없는 조자료며. 그러니까 그때 창이 칼이라 생각하면 돼요. 칼이 없으니까 뭘 못해? 분해도 못하고 결합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쫙 있는데 DD 혹시 집어넣어주면 DD 뭐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죠? 쫙 다다다다 만들어 가다가 야 DD가 들어가면 칼이 없어. 이 칼이 붙이는 거예요. 또 끊기다 붙이는데 이 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반응이 딱 스탑해버려요. 쫙 자르다 스탑 딱 해주는 거예요. 쫙 자르다 스탑이요. 그래서 DD가 언제 딱 들어가든가면 쫙 스탑해주는 거예요. 그걸 저 전기 연구해갖고 쫙 분석해보면 아드님 관리스톤 서열이 쫙 나버려요. 노벨상 받았어요. 그거 이해하시려면 DD를 아셔야 돼, 또. 따라서 D. D. DD. D. 예. D 혹시? DD 혹시? 이렇게 돼요. 예. 그렇죠. 한 가지 알았죠.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분자 생물학에는 무조건 나는 팔 수 맞을 수 있다. 그거 확신해야 돼요. 그 확신조차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물으면 또 이거 생각해. 그거 이렇게 한끼 맞춰보면 끼 맞추지 말라니까. 무조건 자 생물 물으면 무조건 단백질 하면 80점, 분자 생물 하면 무조건 하면 OH 하면 되죠. 이제 앞으로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 예, 생각하지 마. 그냥 다 봤어요. 오케이 됐죠. 자, 전부 다 그거예요 사실은. 물론 예. 자, 조금 더 가겠습니다. 예. 자 이제 됐죠.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걸 지금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제 근데 이건 다 알았어요. 분자생물학 거의 다 알은 거예요. 뭐냐면 이게 전부 다잖아. DNA든 RNA든 자 DNA는 이게 무지하게 긴 거고 무지무지하게 긴 거고 RNA는 이거는 자 무지무지하게 긴데 야는 이중 두 줄 나선으로 돼 있고 RNA는 한 줄인데 이거에 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생각하면 돼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 이게 RNA예요. 어쨌든 이 가닥에 있는 거예요. RNA는 이 가닥을 카피한 거잖아. 카피한 이 가닥이요. 그러면 이 가닥만 하면 되잖아. 다시 한번 이 가닥만 하면 된다. 따라서 이 가닥만 하면 된다. 이 가닥이 뭔가를 그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분자적으로 그것만 그리면 좀 다 한 거예요. 그거 확실히 안 갖기 때문에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 가닥을 분자적으로 딱 여러분들 기억이가 그릴 수 있으면 DNA에 대해서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사실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교과서는 5000페이지 넘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 5000페이지 넘는 거는 이걸 결합하고 분해하고 결합하고 분해하고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들어가고 헷갈려가지고 꽉 넘어가는데 내가 넘어갈 하나도 안 돼. 가보니까는 분했다 띠다 붙였다 띠다 조사 못 사요. 아무것도 안 해요. 붙였다 띠다 붙였다 이거밖에 안 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 작심을 하고 이게 이걸 해. 이거 근데 몇 가지 돼 있어요? 요게 분자 몇 개 다른 종류 분자로 돼 있어요? 네 개. 따라서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꼭 분자 고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요 DNA 다 듣고 RNA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하나만 바꾸면 되지. 뭐 팀인 대신 뭐 우라실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100점이요. 정말 100점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더 이상 배울 거 없어요. 좀 심하게 하면 그거만 하시면 돼요. 그거다가 칼 무조건 80점 맞아야 되잖아. 칼하고 요거 하면 100점. 요거 요 칼은 80점밖에 안 돼 아무래도. 근데 붙여다 띠다 해갖고 다 해갖고 100점 주는데 요 네 가지 분자를 그릴 수 있어야 돼. 분자 해갖고 결합한 그 형태를 그려야 돼. 자 지금 그립시다. 그러면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자 요거 요걸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게 사실 어떻게 됐냐면, 요대로 그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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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야들 이름이 뭐냐 봤더니,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뭐, 시토신, 구아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야들이, 그럼 요 밑에도 내가 그려줄게요. 이거는 지금 어떤 책에도 없는데 내 방식인데 이거 아 여러분 그대로 하면 되죠. 이것도 함부로 또 다른 데 가서 한번 인용하세요. 박문호 박사 강의에서 나왔다고.
자, 요 밑에도 어떻게 되냐. 밑에도 동일해. 자, 밑에 한번 해볼게요. 밑에도 요렇게 돼 있다는 거, 요렇게.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자, 붙여보세요. 그러면 요거 뭐 있어? 아, 지금 요쪽에 남의 잘못 그렸네. 이거 빼버리고. 자, 요거 뭐 돼야 돼, 요거? A, D하고 이빨 맞는 거. T. 관이라고 이빨 맞는 거. C. G. A. 뭐 이러시면 되겠죠? 됐죠? 그럼 다 할 수 있잖아. 이거요. 자, 더 중요한 지식은 뭐냐면, 그러면 야들을 결합한다. 그럼 요 붙여줘야 되잖아. 이렇게 붙여줘야 되잖아. 이 붙이는 힘. 무슨 기라? 06이라. 06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선 연결된 06이라. 06이라면 다른 결합보다 20배나 강한 거예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게 06이라고. 호발란드 반대 06이라고요. 자, 그러면 야들이 또, 야들끼리 또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잖아. G하고 C. G하고 C는 선이 세, 요 점을 세 개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뭐야. 요거에. 자, 요거 T. 자, T하고 A는 두 개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이 결합은, 야는 뭐다? 무슨 결합이다? 수소 결합. 요거만 알아야 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간다는 거. 됐죠? 수소 결합이. 자, 이거, 폴링. 노벨상 받은 폴링이 이거 놓쳤어요. 왓슨하고 크릭한테 왜 노벨, 왓슨하고 크릭하고 이 폴링이 이 DNA 구조를 해명하기 위해서 경합을 붙었어요. 근데, 왓슨하고 크릭이, 왓슨은 동물학을 했어요. 크릭은 물리학을 했던 사람이요. 나이차는 많아요. 근데 이게 1954년도인가 영국, 캠브리지, 영국에서 했는데 두 사람이 코학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동물학을 했으니까 뭐 분자 구조 잘 모를 거 아니야, 왓슨이. 크릭도 뭐 그렇게 해갖고 생화학을 다시 공부하는데 생화학 교과서, 단백질 이렇게 하는 교과서, 누구 교과서를 본 줄 알아요? 폴링이성 교과서를 공부하고 한 거예요. 게임이 무슨 말인지 알죠? 원로, 학계 원로가 썼는 그 교과서를 갖고 공부를 해가면서 분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더블 헬릭스 그 책을 보면 그 명확히 나옵니다. 그 대목이. 왜 폴링이, 그 세계적 대가 폴링이 이걸 놓쳤냐? 폴링은 그 소위 말해서 단백질 알파 이 헬릭스 구조 해갖고 이걸 뭐, 이거 처음 밝힌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학자예요. 예, 분자 생물학의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걸 놓친 거예요. 뭘 놓쳤냐면 폴링은 이 두 결합이 수소 결합이라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예, 바로 이게 수소 결합인 거가 되면요. 수소 결합이 있다면 얼마 약한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70도가 떨어지면 한 75도가 떨어져요. 떨어지면 카피할 수 있잖아. 예, 온도가 좀 다시 붙어요. 그렇죠. 이게 생명의 본질이에요. 생명은 결정하고 기체하고 달라서 결정은 딱 결합하면 수천만 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체는 그냥 랜덤하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뭐냐면 뭐냐 끌적지근한 거예요. 따서 끌적지근한 거. 그거 생명이 붙었다 떨어졌다 미운정 고운정 이렇게 아찔 늑하기도 하고 에이 또 떨어졌다가 또 붙었다 알죠? 그게 생명이에요. 왜 그럴까? 결합이 되다서 그런 거야. 바로 수소결합이야. 생명의 본질은 수소결합이 있어. 이게 떡떨어서 다 붙었다. 또 놀랍게도, 진짜 이거 보세요. 참 너무 재밌어요. 이 공부하면서 진짜 재밌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A하고, 자, 그렇게 해서 A하고 T는 선이 두 개예요. G하고 C는 선이 세 개예요. 결합이 세 개예요. 그럼 누가 강할까? G하고 C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온도 올라갔을 때 떨어지는 경우가 다 달라요.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생명의 현상은 참 뭐랄까. 그러니까 근본을 흔드는 30억 년 동안 바뀌지 않는 이 공유결합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변화와 불변을 마음껏 사용하는 거. 대칭이 끼어지기도 하고 대칭이 보존되기도 하고 두 가지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생명의 현상이에요. 그런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 생물학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완고한 사람, 그거는 생물학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진짜 경영하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은 생물학 공부하셔야 돼요. 나 그렇게 봐요. 생명의 그 유지하는 그 조건들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생명체는 딱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환경에 적응해서 스바이벌한 존재. 환경에 적응한다. 따라서 환경에 적응한다. 환경에 적응한다. 환경에 적응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죽도 되지. F 못 만들잖아. 환경에 적응 안 하면 돈도 못 벌지, 뭐 직장도 잘 못 구하지, 결혼도 못 하지,
꿈에 폰 그냥 몇 대 가면 끊어지잖아요. 그 무슨 막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 여자는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아마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나면 자 그것도 하다가 뭐 여성 비하 뭐 이래갖고 또 무슨 이런 거 그러니까는 생명이라는 거는 그 이런 거 그러니까는 요 두 개하고 세 개의 차이가 결국은 엄청난 다양성을 낳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생명의 비밀이 할 게도 이런 거, 그러니까 생명이 하는 그 전략을 가만히 보면 아주 그런 거예요. 90%는 안 건드려요. 그냥 내버려둬. 그건 30억 년 그대로 놔두는 거야, 그냥. 조금씩 변, 그 다음에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바뀌는 부분이 한 10%도 안 돼요. 10% 안 되는 거 바뀌는 부분에 모든 정보를 다 갖다 맡기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핵심은 생명 현상은 자연 환경에 적응한 존재예요. 그럼 생명체가 자연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구체적으로 물으면요. 단백질 발현 정도를 조절해서 적응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유전자의 발현도를 조절해서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유전자의 발현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유전자의 발현도는 뭐냐면 전사 조절이 있고 번역 조절이 있어요. 전사 조절은 전사 시 조절이 있고 전사 후 조절이 있고 번역 시 조절이 있고 번역 후 조절이 있어요. 그럼 뭐 조절한다는 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전사하는 속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단백질 만드는 결합하는 속도, 분해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적 다이나믹스예요. 동적 다이나믹스 때문에 바뀌는 환경을 그대로 다 단백질의 변화율로서 적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침팬지에서 사람으로 올 때 전전두엽에서 단백질 발현 정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면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유전자가 2만 5천 개밖에 안 돼요. 예, 네, 변화 양파보다 못해요. 세상에 우리가 뭐 양파 대가리밖에 안 돼 인간이. 양파가 더 많아 유전자가. 괴로움이 수업들 뭐 완전 유전학자들 뒤로 나잡혀진 거야. 우리가 양파보다 못해, 벼보다 못해, 어떻게 된 거야? 초파리도 우리 대장균도 우리 유전자 한반 이상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놀라 자빠진 거야. 이거 인간이 뭐 이렇게 뭐 다양한 문화를 있는 게 도대체 뭐야? 물어봤더니 유전자 자체가 아니고 유전자 개수는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조금 많아요. 2만 5천 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근본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 2만 5천 개 유전자를 라이트 타입, 라이트 플레이스 언제 어디서 그걸 인출해는가 그걸 타이밍 맞게끔 조절해 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어나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관점에서 잠깐만, 요, 그리기 전에 잠깐. 아, 그래요. 뭐, 요, 일단 그리고 갈까? 자, 그래서 뭐냐면, 그래요. 자,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어휴, 시원합니다. 자, 요거 이제 연결돼갖고, 요거 공유결합이고 수소결합이 가장 큰 문제치십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을 뭐냐면, 인산, 디, 에스테르,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그래요. 자, 인산 디에스테르 결합. 인산 디에스테르 결합. 공유 결합입니다. 예. 인산이 양쪽 팔로 해갖고 두 개, 디랑 두 개란 거예요. 인산이 양쪽 팔로 해갖고 결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결합? 아데닌하고 그러니까 이 백본을 만들어주고, 요 보세요. 요 인산이 있다 합시다. 요 인산이 이렇게 결합해주잖아요. 요 인산이 이렇게 결합해주잖아요. 하나에서 두 개 팔을 내주잖아요. 이렇게 결합하려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인산 디 에스테르 결합이에요. 따라서 인산 디 에스테르 결합. 인산 디 에스테르 결합. 네, 이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요 하나에 봤을 때 두 개 팔을 내줘야 되잖아요. 요거. 요렇게 결합되잖아요. 요렇게. 됐죠? 요거 잘 그려주세요. 예. 네. 우리 솔드레나 잘 그려갖고 저 게시판 올려놔요. 칼라로. 예. 네. 내 참고도 수도 알려줄게. 잘 그려요. 자, 요 그림은 어디도 없어요. 내가 만든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선이 30억 개의 연기상으로 된 이 선이 어떻게 되냐면 30억 개의 이 기본 모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자세의 모듈식 학습법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따라서 모듈식 학습법. 모듈식 학습법. 왜 내가 그걸 주창하느냐면 자연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듈이 무한히 반복된 거예요. 반복되는데 그대로 동일하게 반복되면 완벽한 대칭이잖아요. 그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그 90%는 같아요. 10% 다른 거예요. 다른 게 뭐냐면, 어느 차이에요? 요렇게만 달라진 거예요. 요렇게만. 요거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개, 90% 같은 네 개를 살짝 바꾼 걸 네 개를 붙인 거예요. 그걸 30억 개 갖다 붙인 거예요. 그게 DNA예요. 됐죠? 자, 그러면, 완벽히 같은 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포도당이에요.
포장이 완벽하게 해갖고 녹말을 만들잖아. 근데 녹말이 유선물질 안 쓰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폴리는 다 유선물질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폴리 누클레타이드, 폴리. 자, 여보세요. 아미노산은, 이건 진짜, 진짜 기가 막힌 건데, 아미노산은,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20종류 아미노산이, 온갖 종류 아미노산이 붙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게 아미노산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막 이렇게 덩어리져요. 덩어리지기 때문에 이거는 입체 구조를 만들어요. 오케이? 입체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엔자임이 되는 거예요. 엔자임은 입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폴리펩티드는 뭐냐면 입체 구조가 아니고 선으로 연결돼요. 선으로 연결되는데, 다시 그려줄게요. 이게 이 철학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정확히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포당이요. 포당이. 포당 계속, 포당 뭐냐면 육각형이잖아요? 요 가운데 산소가 이렇게 해갖고, 이게 무한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야는 완전히 동일해요. 근데 이쪽은 A, C, G, T, A, C. 예. 형태는 같은데 안에 내용 조금 다른 게 무한히 반복돼요. 그래서 이거는 유전 정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는 그냥 선형으로 연결돼갖고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생물학 공부할 수 없어서 유전정보, 정보 이야기하는데 진짜 근본을 들어가보면 역시 이 공부도 물리학에서 하는 대칭과 대칭의 붕괴 이야기예요. 완벽하게 대칭 반복되면 그 유전정보를 쓸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녹말하고 포당이 연결된 거하고 아미노산이 연결된 거하고 폴리펩티드가 연결된 걸 그림으로 그려놓고 맨날 며칠 한번 봐봤어요. 엄청난 게 가슴이 확 와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왜 생명의 정보를 폴리펩티드, 폴리누클레오타이드, 핵산에다가 맡겼는가? 따라서 생명의 정보를 왜 핵산에다 맡겼는가? 아주 근본이지만. 네. 게놈이 왜 핵산으로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은, 게놈은 무한대 반복인데, 반복하는 유닛들과 살짝 바뀌어준 거예요. 바뀌어주는데, 그걸,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20개로 바뀌어갖고 그게 무한대의 변동으로 나오고 10만 개의 다른 단백질이 나오고 폴리누클레타이드는 그 바뀌는 엘리먼트가 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파벳이 4문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문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해서 유전 정보를 갖고 그 문자 3개 씩 해갖고 아미노산 단어를 번역하면서 생명의 정보를 감지하게 됐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네. 진짜 내가 요즘 계속 생각하고 있는 하부가 이거예요. 왜 우리는 생명 현상의 정보 파트를 핵산에다 맡겼는가? 핵산은 알파벳이 4개밖에 없는데. 아, 그런 문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게, 자, 됐죠? 이게 그럼 이 사슬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사슬을 그려봅시다. 아, 이게 시간이. 자, 좋아요. 인산 D 에스터 결합을 그대로 그려주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이 합시다. 자, 지금 잘 그리셔야 돼요, 지금부터. 너무 크게는 말고, 이게 A4용지 한 장 다 들어가야 돼요. 자, 하나만 이렇게 그려봤어요. 하나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됐죠? 자, 근데 RNA냐, DNA냐? RNA부터 먼저 해볼게요. RNA부터 하면, 뭐, DNA부터 뭐죠, 요거에? H.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거, 요렇게 그려주면 돼요. 또 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하나 엘리먼트 그려있잖아요. 인산은 지금 요 밑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인산이, 자, 요게 하나가, 요쪽에도 하나 붙고, 요쪽에도 하나 붙잖아요. 네, 요거 하나 있었잖아. 자, 요 그림이 왜 그렇게 돼? 그 책이 명제를 하느냐 하면, 요 그림을 보면 개념을 다 잡을 수 있어요. 요게, 자, 요걸 몇 개를 더 그려보세요. 두 개만 더 그려보세요. 어떤 식으로 되는가. 요렇게,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두 개만 딱 그려보세요. 감이 확 올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요걸 결합시키는 거예요. 요걸 결합시키는 거예요. 요 두 개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요쪽 방향이 5 프라임, 요쪽 방향이 3 프라임이요. 예. 그럼 요 구멍에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의 방향은 무조건 하고 5 프라임 2 3 프라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자, 이걸
이쪽에 구멍이 있어. 이쪽에서 일로 집어야 돼. 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세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일로 붙여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 가장 헷갈렸던 개념 중에 하나를 설명할게요. 이 붙이는 기본 유닛들과 원래 형태는 뭐냐 하면요. 원래 형태는 놀랍게도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또 헷갈릴 거예요, 사람들. 뭐냐면, 두 개 돼 있어요. 자, 요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아데닌 같으면 이게 AMP로 되어 있잖아요. 아데닌은 모노포스파이드인데, 요거 하나잖아, 요거 하나. 포스파이드 하나잖아. 이게 인산. 이게 당, 리보스. 이게 염기, A, G, C, T. 됐죠? 예. 네. 우리 이준규 선생님 공부하셨죠? 어떻습니까? 필수세포 생물학 자극구 하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예. 네. 자, 이렇게 됐어요. 네. 자, 됐죠? 그러면 자, 보세요. 오케이. 주목. 지금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집중하세요, 지금. 내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공부할 때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답답해갖고 저 생물학 전공한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때도 신통하게 답변을 못 얻었어요. 내가 가장 큰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 이렇게 쭉 연결됐을 때 들어가는 요 T자 형태로 된 요구가 도대체 어떤 분자냐 이거요. 결론적으로 ATP냐 AMP냐 이 문제였어요. 이거냐였어요. 야가 들어가는 거냐 A에 G 같은 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A를 하나 봤을 때 예를 들면 야가 들어가는 거냐 야가 들어가는 거냐 혹시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거? 내가 이거 한참 헷갈려봐갖고 내가 근데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자 주목하세요. 가장 주목하셔야 됩니다. 들어갈 때는 야가 들어가요. 들어가고 나서는 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엘리먼트는 뭐냐 하면 AMP, 그러니까 아데닌 트리포스파이더, 구아닌 트리포스파이더, 시토신 트리포스파이더, 티민 트리포스파이더, 야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야가 되는 거예요. 야가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구아닌 모노포스파이더, 시토신 모노포스파이더, 티민 모노포스파이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답이 간단히 나와요. 잘 보세요. 자, 지금도 질문해 주세요. 들어갈 때는 야가 들어가요. 들어가갖고 여기서 야가 딱 끊어져요. 끊어져갖고 요게 PPI라고 그러는데 인산 두 개가 붙었는 게 빠져나오면 요 상간에 자, 요 잘 표시해야 됩니다. 요거에 요 반도에 여기에 하이 에너지가 있어요. 하이 에너지. 이 에너지, 이게, 자, 보세요. 이게 붙어 있잖아, 이게. 이게 붙잖아요. 붙으려면 악연풀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야, 인산 세 개 중에 두 개가 끊어져 나가니까, 트리에서 몸으로 바뀌잖아요. 트리에서 몸으로 바뀔 때 끊어지면, 여 노출된 이 부위에서 하이 에너지 전자가 요거 딱 결합을 해주는 거예요. 결합하고 나면 요 형태가 되겠죠. 요거 두 개 끊어져 나가려면 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누클레타이드는 요 형태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려주느냐 하면 누클레타이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이게 사실 이게 무슨 이 선이 뭐냐 하면 이걸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해주세요. 이렇게 네 개만 연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마지막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연결한 이 구멍만 이렇게 연결해주는 포인트가 인산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요 끝에 있는 게 뭐냐면 A, G, C, T 연기들인 거야. 이쪽이 들어가는 이쪽이 3프라임이고, 이쪽이 5프라임이요. 그래서 결합은 뭐냐면, 5프라임 to 3프라임. 이렇게 갖다 붙어준다는 거. 이렇게. 존다, 사람들. 헷갈리면 안 돼요. 왜 그렇게, 그런 방식밖에 안 되느냐 하면요. 요거 두 개를 끊어줘갖고, 끊어줬을 때 생기는 에너지를 갖고 결합을 시켜주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를 위해서 두 개가 더 있는 ATP, 인산 세 개가 있는 형태로, 요 부근에 와갖고, 자, 그럼 요거 그려줄게요. 요거 할 때는 요 하나 더 하는 건 어떤 식으로 오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그려줄게요.
요거 들어올 때는 야가 이렇게 세 개 붙은 게 오는 거요. 됐죠? 와, 그 세 개 붙은 거 들어가지 않아. 하나밖에 못 받아주는데. 그렇게 두 개 끊어서 나와야 되죠. 야, 두 개가. 두 개 끊어져 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요. 요게 PP에 다시 그려줄게요. 요 두 개 끊어져 나오는 거요. 끊어져 나와요. 하나 들어갈 거 아니요. 요 끊었을 때 나오는 이 에너지를 갖고 갖다 결합해 주는 거요. 이 방향, 그래서 이 생명의 방향이요. 5부터 3 프라임. 예. 됐죠? 예. 아, 이거 이렇게 넘겨. 예.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요게, 아니지. 요 그림하고. 자, 그러면 요거를 해갖고, 지금 요걸 한번 그려봅시다. 요게 바로 이 선들이요. 이렇게 된 선이요. 선이고. 자, 그러면 그려줄게요. 그려보세요. 자, 요거를 다시 한번.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빨리 합시다. 예. 다시 한번. 자, 분자 생물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그림을 밥 먹듯이 그리는 일이에요. 분자 생물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그림 마음대로 그리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자, DNA 같으면 H, O, OH, 자, 이렇게 빨리 그려주세요. 이쪽이, 자, 뭐, 아데닌이 있다 합시다. 그 다음에 이쪽이 CH2,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으로 이 사슬을 연결을 한다 합시다. 밑으로 사슬 연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 수소 요 없어지고, 요렇게 됩니다. 되고, O, P, O, 되고, O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그 다음, 자, 요 핵심도 요거 O가 있고, 자, 여기 인산이 들어갔죠? 그 다음 요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 예습 전부 다 안 해왔구나 보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 요게 뭘로 받느냐 보세요. 요렇게 받아요, 요렇게. 쉽잖아요. 뭘로 받느냐 하면, 요거가 CH2가 요것을 받아요. 요 CH2가 또 요렇게 돼요. 그럼 요거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관이나 합시다. 그 다음 요건 또 H가 있고 요거 O에 또 받아요. O, P, O 이쪽에 안 이중결합 요렇게. 그럼 이것도 뭐 받아요? C로 받아요. CH2로 받아요. C 받으면 이 C는 바로 5번 C가 되잖아요. 5번 C가 되면 이렇게. 그 다음 요건 뭐가 되죠? 예. 요거 그 다음에 C가 되고. 예.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설마자 이게 여러분들 이중 나선 중에 한 나선을 그린 거예요. 한 나선을. 그러면 이쪽부터 한 나선을 그려주면 되죠. 이쪽 한 나선은 반대 방향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예, 그건 다음 시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 다시 한번 되풀이해 줄게요. 이쪽까지도 연결하는 거. 네. 예. 그럼 계속 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위로 이렇게 어떻게 하든 위로 올라오세요. O, P, O. 그럼 밑둥 얼마? 3번에 갖다 붙잖아. 잘 그려야 돼요. 3번에 이렇게 갖다 붙어요. 요거 H고, 요거에, 뭐, 요 T가 붙고. 자, 뭐, 이제 무슨 말이죠? 무한대로 계속될 수 있다는 걸 느끼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제 인산 D 에스터 결합이 드러났죠? 요게 인산이잖아요? 요게 A하고 G를 연결해 주잖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된 게 바로 요거요. 됐죠? 이제 좀 다 알 거 다 알았어요. 이제 다 알 거 같아요. 그래, 이게 뭐냐면, 자, 여기서 RNA, DNA 구분할 거 없어. 이게 만약에 T가 U가 되면 뭐죠? U가 되고 이때 OH 붙으면 이게 뭐죠? RNA 되잖아. 자, RNA 한 가닥이잖아. 다 끝났어요. RNA 다 알았어요, 여러분들. 알 거 없어요. 더 이상 알 거 없어요. RNA 다 알았어요. DNA는 좀 달라요. DNA는 요 가닥에서 조금 지금 하나만 그려줄게요. 이 가닥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A하고 이쪽에 점선을 그려야지.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A는 T하고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붙는 거예요. T가 붙고, 이쪽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쪽 거꾸로 그려줘야 돼,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T가 있고,
이쪽 있으면 잘 위상적으로 이쪽이 뭐가 되죠? CH2가 되죠. 헷갈리면 안 돼요. 거꾸로 돼 있어요. 자, 그럼 일로 어떻게? 일로부터 늘어가죠. 일로 O P O 이렇게 되고 요거에 CH2. 그네, 어디 CH2가? 예, 요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쭉 나가주는 거예요. 요까지만 그려주세요. 너무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돼 가는 거야. 예. 요거, 그러니까 요거에도, 그 다음에는 뭐죠? 세 개. 세 개, 이쪽은 뭐죠? C가 되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쭉 돼 가는 게 DNA예요. 예. DNA이고 RNA이고, 저 RNA. 됐죠? 예. 그래서 요게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 요게 수소결합이고 요게 무슨 공유결합이고 인산 디에스트라 따라서 인산 디에스트라 네, 두 개 에스트라 결합 두 개라는 거야. 그렇죠? 네. 인산하고 알코올기가 결합하는 경우요. 예, 네, 그렇죠. 그 인산 디에스트라 결합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좋아요. 그럼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조금만 더 나가고, 예, 네, 조금만 더 나가고. 자, 그러면, 자, 이제 유전자가 이제 아직 지금 도입부입니다. 대부분 이야기들이. 요거 처음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RNA, DNA 안 헷갈리죠, 유전자? 그 다음에 여기 사슬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해하셨죠? 인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거 지금까지 들어갔는 저 엘리먼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CHNOP 바깥에 뭐가 있는가. 예. 네. 자, 지금 C하고 C는 다 무슨 어디 있는지 알죠? C 어디 있죠? 여기 다 있잖아. H 다 있죠? O 있죠? 그러면 N은 어디 있어? N. 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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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하나 그려줄게요. 자, N 이쪽에 그립시다. N이 어디 붙는가? 자, 지금부터 잘 그리세요. 아데노신. 아데노신을 그려줄게요. 자, 아데노신은 DNA 구성요소이기도 하고 RNA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개념이 헷갈려요. 자, DNA일 경우에는 H, RNA일 경우는 OH 됐죠.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80점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뭐죠? 요거는 무조건 OH잖아. 됐죠? 예. 네. 그래서 OH 좀 H 떨어지고 인산 갖다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 이쪽은 CH2잖아. CH2고 이쪽 위에는 O, P, O. 대충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자, 그럼 이쪽에 붙는 거, 이쪽에 붙는 거를, 아, 이거를 이렇게 그리기도 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보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O, P, O. 자, 빨리 그렸어요. O, P, O. O, P, O. 인산 세 개 붙었죠? 자, 빨리. 위에 전부 다 이중결합. 뭐야? 하나 더 붙었네. 에이. 이거 잘 해주셔야 됩니다. CH2에 O, P, O, P, O, P, O. 자, 빨리. P에, P가 다섯 개입니다, 반대가. 자, 이쪽에 하나 빠졌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P가, P는 다섯 개. 네, P는 다섯 개. 그걸 따주시면 돼요.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저 마이너스 다 붙어야 돼요. 네. 그래서 RNA, DNA는 마이너스 성이 뜬다. 이제 금방 이해하셨죠? 봐요. 이거 전부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 RNA, 이게 구성요소가 되어 들어가니까, 요 두 개 떨어져, 마이너스 있잖아. 마이너스 성길 때요. 그래서 따서 RNA, DNA 마이너스 성길 뛴다. RNA, DNA. 그 다음에 히스톤은 플러스 성길 뛰는 거요. 그래서 결합을 하는 거요. 예. 전기 다 따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H니까 DNA 그리는 거죠. 그럼 요거 뭐 들어가냐 하면, 자, 아데노신 트리포스파이드 구조일 때 아데노신 들어가는 걸 해줄게요.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질소가 나와요. 질소가 나오고 그 유명한 예 아데노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 이중계란, 이중계란, 그 다음에 아산시내 NH2. 아민기가 붙고, 여기 이중계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드노신 트리포스파이다. 따라서 아드노신 트리포스파이다. 박자세 회원들 이건 다 그려야 돼요. 이걸 뭐 보고 그린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지금 보고 다 보고 그리는 거니까. 자 이거 그릴 수 있는 사람.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드노신 트리포스파이드 분자 구조만 마음대로 그릴 수 있으면 생화학 언제든지 쉽게 들어간다고. 네, 됐죠? 이게 이제 아드노신 트리포스파이드고. 그래서 이게 ATP잖아요. ATP는 에너지 기본 요소이기도 하고 또한 이게 뭐가 되죠? 바로 핵산의 DNA, RNA 기본 요소인 거예요. 진짜 놀라운 물질이에요.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자 하나를 이야기하면 바로 이 분자예요. 생체 모든 에너지 ATP로 하고 에너지인 동시에 정보 요소, 정보이고 에너지고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ATP는 하루에 얼마나 만들어지죠? 또 어디서 만들어져요? 어디서? 홍성 어디서 만들어져? ATP 네, 미토콘드리아 강물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ATP 만들어지고 저게 그러면 자 들어갈 때는 뭘 들어가지? 여기 들어갈 때 유전물질 들어갈 때는 뭘 들어가야 돼? 두 개 잘라지고 인산 두 개 잘라지고 야 두 개 날아가고 야만 들어가죠. 뭘로 들어가지? 들어갈 때는? 들어갈 때는 놀랍게도 AMP로 들어가요. 들어갈 때는 AMP로 들어가니까네 뭐가 두 개 남죠? 2PI. 예, 2PI가 남아요. 예, 뒤에 이야기 해줄게요. 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때 무지막지한 이게 생기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박테리아 같으면 1초에 몇 개? 셀당 1000개. 딱 1초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ATP가 들어가고 AMP로 쭉 1초에 1000개 이상 바뀌잖아. 세포당. 예. 그러려면 전체 세포하면 엄청, 우리 몸에 생기면 엄청나게 ADP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반등을 만들 때 ATP가 필요하잖아, 에너지가. 그럼 과학을 누가 붙여주지? ADP에서 AMP를 누가 해주지? 미토콘드리아, 뇌막. 됐죠? 그래서, 그, 저 뭡니까? ATP 합성 요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 사이클에서 가장 지금 핵심을 건드리고 있어요. 생물학 전체에서 거의 50% 차지하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미토콘드리아가 등장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세포에서 전사를 하든 복제를 하든, 무지하게 많이 필요한 ATP가 필요해요. 무지하게. 얼마나? 1초당, 세포당 210만 분자의 ATP가 필요해요. 초당. 세상에. 초당 단백질 만드는데 210만 개 ATP 분자가 들어가요. 느낌이 오나요? 아무도 흥분 안 하네. 내만 흥분해. 항상 내만 흥분해. 내만 좋아하고. 초당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셀당 초당 그걸 다 모으면 하루 저녁에 60kg 생긴다는 거 있잖아요. 60kg이 순간적으로 다 분해돼서 뭘로? AMP로 바뀌어요. 그럼 빨리 또 ATP로 맡겨져야 생명의 활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주는데? 그럼 누가 붙여주는데? 뛰는 건 저 뛰는 건지 알았죠? 뛰는 건 갖다 붙을 때 다 하잖아. 떨어지면서 또 에너지를 붙여주잖아. 그러면 그럼 다 분해됐다. 누가 결합해줘? AMP에서 ATP를 누가 만들어줘? 누가? 네. 미토콘드리아 내 말이죠. 네. 그게 얼마나 놀라운 현상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보여주면 여러분들 입을 딱 벌어질 거예요. 강물처럼 흘러요. 강물처럼. 그 세포 전체에서 가장 큰 흐름이요,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흐름 바로 이거. 그게 바로 DNA하고 RNA하고 미토콘드리아하고 그런 식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뭘로 통해 갖고 아드노신 트리포스파이드를 통해서. 그래서 불교TV에서 강의할 때 뭐라 했는지 알아요? 생명의 두 개의 주인공이 있다, 생명현상은. DNA하고 ATP 합성효소. 이게 바로 생명의 두 기둥이다 그랬어요. 예. 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네.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들어갈 때는 요새 끊어져요. 이 끊어져서, 뭐 끊어지는 선도 여러 가지인데. 아, 여러 가지, 아, 뒤에 뭐 다른 것도 있고 한데, 요렇게 끊어져갖고, 야들이.
야가 뭐죠? 야가 이름이. 야가 A, MP요. 야들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1초에 천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 뭐 할 때? 야들 만들어줄 때, 결합할 때, 요거 결합할 때, 천 개씩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 종류가 몇 개? 네 개 들어간다는 거예요. AMP, GMP, 그 다음에 CMP, 그 다음에 TMP. 그 다음에 RNA 할 때는 뭐가 되죠? 이게 UMP. 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럼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될 거 이거밖에 없어요. 알아야 될 거 이거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럼 유전자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자, 요것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좋아, 그래. 박 박사, 자, 이거 다 알았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자, 그럼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갖고 유전자를 하나 봅시다. 아. 유전자. 생명 참 대단해요, 공부하면. 예.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염색체요. 자, 우리는, 23개 쌍으로 돼 있죠. 예. 자, 요 염색체에 유전자가 도대체 뭐냐? 유전자란 개념은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유전자가 뭐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박자 세원들한테. 이중에서 유전자가 뭡니까? 이름 정보입니다. 그건 동의반복이요, 그러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거. 또 다른 말로 하실 분. 23개의 염색, 그, 쌍을 가지고 있는 거. 뭐. 또. 그럼 거쳐도 안 가세요. 또. 유전자가 뭐예요? 자, 그럼 이런 거 지금한테 그래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요. 중림치령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 사회책에, 역사책에 나왔는가, 세계책에. 중림치령 하는데, 뭐 읽고 있길래 학생 보고, 학생 중림치령이 뭐야 했더니, 중림치령, 당송 8대가 중림치령 뭐야 했더니, 글쎄요. 다 그래 공부하는 거야. 그때 물은 거야. 중림치령이 사람을 말하는 거냐, 사건을 말하는 거냐, 뭐냐 도대체. 했더니, 모르겠대. 다들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야. 유전자 하면, 자연과학을 공부한다는 뭐냐면 유전자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내놔봐라 이렇게 해야 돼요. 뭔데 이렇게 해야 돼요. 뭔데 내 손을 올려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자연과학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자연과학은 반드시 대부분은 물질적 근거가 있어요. 그 물질적 근거가 있으면 내가 만질 수가 있어야 돼요. 저한테 현미경 들어봐도든지 만행경 봐서 보여야 돼요. 유전자가 뭐야? 딱 물으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유전자 어디 있어 이렇게 해야 돼요. 어디 있어 유전자가? 염색체 속에. 염색체 속에. 좋아요. 그럼 염색체 속에 있는데. 그리고 진핵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그러면 원핵세포는 아닌가요? 원핵세포? 예. 네. 진핵세포 핵 속에 있다니까요. 아, 좋아요. 아주 핵 속에 있어요. 핵 속에 있는데, 핵 속에 막 여러 가지 있어요. 좋아요. 핵 속에 대부분 염색체가 있으니까 좋아요. 그 유전자의 개념,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실제로 분자생물학 책에서도, 아, 이 개념이 참 많이 바뀌어왔고, 많이 헷갈린다. 예. 네. 자, 지금 제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바뀐 거는 뭐냐면요. 단백질을 만드는 염기 서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단백질을 만드는 염기 서열인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단백질을 만드는 염기 서열. 염기 서열은 뭔지 알죠? 요거 염기 서열이 아드리고 했을 때, 요거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된 이걸 서열이라고 그래요. 시퀀서. 그러니까 이게 30억 개 연결되어 있잖아요. 30억 개 중에 일부요. 어쨌든 유전자는 30억 개 중에 몇 분의 1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30억 개에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몇 퍼센트가 단백질을 만드는 데 관련되어 있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처음 공부할 때 이 전체 다 관련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봤더니 이 중에 몇 퍼센트냐 하면 유전자를 직접 만드는 거. 그 단백질을 직접 만드는 거는 액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1.5%도 안 돼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전자 단백질을 직접 코딩하는 거는 1%밖에 안 되는데 단백질을 만들게끔 하는 주변 장치들까지 하면 굉장히 커요. 그거는 한 20% 넘어요. 예, 그거는 커요. 그래서 그게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 우리 인간 쪽으로 보면서
유전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그렇게 인간이 탁월하게 되어버렸냐면 그 유전자를 발현하는 발현, 따라서 발현 이게 핵심입니다. 환경에 우리는 인간이 능숙하게 적응하잖아요. 얼마나 능숙하게 적응해. 상징공간을 만들어 우주로 나가버렸잖아. 그게 바로 발현 정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뭐의 발현 정도? 유전자의 발현 정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유전자 개수가 문제가 아니요. 발현하는 양상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발현 기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종류가 많아진 거예요. 단백질 종류가 많아지고 인간에 와서 단백질이 소위 말해서 멀티펑션, 따라서 멀티펑션. 그 다음에 팀워크. 이게 두 가지 핵심입니다. 단백질이 그냥 한 호수로 동작하는 게 아니고 멀티펑션을 해요. 한 단백질이 여러 가지 멀티 동작을 해주고 또한 단백질끼리 연합을 해갖고 소위 말해서 코어를 해줘요. 팀워크를 해줘요. 그래서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단백질 개수 자체는, 단백질 개수도 많은데 유전자 개수 자체는 많지 않아요. 크게 특출난 게 아니에요. 인간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양파, 이런 것들이. 무슨 깨우리는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무슨 지적 능력, 뭐 한계에 전 그게 관계 없고 관계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유전자를 단백질로 만들어갖고 그 다 만들어진 단백질이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빨리 만들어지느냐, 얼마나 빨리 분해되는가, 그 다음에 그게 하나 만들어진 단백질을 몇 카피를 하는가, 수천 카피 할 수가 있어요. MRT, 이거 다음, 저 이번에 제가 이거 한 2주 후에 다시 강의할 때 이 부분이 핵심인데, mRNA는 동일한 mRNA가 아니요.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달라요. 네. 왜 다르냐 하면, mRNA 하나 만들어갖고 mRNA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요. 그럼 어떤 mRNA는 만들어졌다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몇 달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 다룰 때는 이게 몇 년간 살 수도 있어요. 몇 달간 산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이게, 보통 이게 뭐냐면, 심지어 몇 분 만에 분해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돼요. 새끼도 저렇게 놓지, 하잖아요. 전혀 동일한 개념이에요. 유전자 개수는 비슷한데, 만들어진 새끼, 단백질을 그걸 잘 관리하고, 수성하고, 이 메커니즘이 잘 만들고, 오래 유지하고, 이 메커니즘이 확 좋아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로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버린 게 진화가. 그래서 이제 명확해진 거예요. 유전자가 많고 적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뭐냐면, 만들어진 단백질이 얼마나 빨리 분해되고,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 다음에, 단백질 한 종류의 유전자에서 단백질 몇 카피를 만드는가? 따라서 몇 카피를 만드는가? 이게 중요해요. 어떤 세포가 어떤 특징을 발휘하면 이게 단백질이 같은 종류 단백질이 수백 개 만들어져야 돼요. 한두 개 만들어야 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주려면 이게 mRNA가 단백질 만드는 mRNA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오래 살아 계속 만들어주잖아요. 그걸 말하면 따라서 하우스키핑. 그래서 하우스키핑 단백질, 하우스키핑 유전자를 말을 해요. 세포마다 특질적인 거는 그쪽에서 항상 터줏대감처럼 계속 만들어주는 단백질이 있어요. 간 같으면 그 특출한 단백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위 점막 같으면 특출한 단백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출한 단백질이 있다는 건 그게 특별한 세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면서 특별한 세포 개수가 많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적응도가 높아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이제 연결되죠? 금방 한번 따라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아, 이야기 들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자, 잠깐만. 자, 5분만 참으세요. 자, 1분 빨리 끝낼게요. 너무 자, 그러면 유전자는 어쨌든 요 안에 있어요. 요 안에. 자, 요 안에 있던 요 부분이 갑시다. 자, 이래 그러니까 이게 빈 구멍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려줬죠?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예. 대표가 있고. 자, 요거를 구체적인 예로 22번 염색체입니다. 자, 22번 염색체가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컸냐면, 자, 잘 그리세요. 염색체는 1번부터 23번까지가 있는데, 염색체 크기 순으로 나열 했어요. 1번 염색체 가장 커요. 와, 야동 커요. 이만해요. 길이가. 그 구정하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1번 염색체.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11번 염색체는 어떻게 되어있나, 이거 뭐 그려놔야 돼. 한두 개 대표적인 거는. 삐딱이 야들은 요렇게, 별로 크지도 않은 것들이 야들 요렇게 있어요. 이게 11번이에요. 자, 22번 염색체는 얼마나 하냐면요. 야들은 난쟁이요. 22번이니까 끝다리잖아. 뒤에 막 말이잖아. 그럼 요만해, 요만해. 요게 22번 염색체요. 두 개. 요거요. 지금 요걸 확대 그린 요거요. 됐죠? 그 중에 지금 요런 거요. 근데 22번 염색체, 요게 전체가 염기가 몇 개로 되어 있냐면요. 참 기가 막혀요. 이게 다 밝혀놨어요. 4,800만 개. 요건 뭐냐면 바이너리 페어.
염색체니까. 4,800만 개. 기억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4,800만 개. 그럼 이쯤 되면 1억 개가 넘겠죠. 일본 염색체 염기상은. 무슨 말인지 알죠? 30억 개 염기상이 23개 염색체마다 배율이, 그, 할당이 달라요. 뒤로 가면 적어요. 근데 요거 넣으면 4,800만 개 염기상으로 되어 있어요. 야 전체가. 그럼 4,800만 개의 중에 요 한 팔에, 요 암이라 그래요. 요걸 P암이라고, 요 Q암이라고 그래요. 요 한 팔 중에 요 부분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주 실용적인 거죠. 그럼 자, 요 부분을 10배 확대해 보자. 10배 확대했더니, 어떻게 됐나 하면, 와, 10배 했더니 여기에 몇 개 있나 하면, 40개의 진스, 진이 있는 거예요. 진이 알죠? 유전자요. 여기 40개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요 빨간 선에. 이제 감잡았죠? 유전자가 뭔지. 그리고 40개 유전자를 봤더니, 이게 이제 DNA 연기 서열입니다. 그렇게 봤더니 어떻게 됐나 하면, 유전자가 40개가 어떻게 붙어 있나 하면, 대략 그리면, 자, 뭐 대표적인 몇 개만 그릴게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유전자가. 40개, 40개 그려야 되잖아요, 덩어리가. 그것은 지금 4개만 지금 그린 거예요, 이렇게. 요것도 하나입니다, 가는 거. 어. 자, 야를 10배로 했어, 또. 10배 했더니, 10배 하면 4개 유전자만 이렇게 있겠죠? 조금 더 이렇게 크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 하나만 이제 여러분들 유전자 염색체가 도대체 뭘 말하는가? 이거는 뭐냐면 4개의 진이 있는 거예요. 10배를 했더니. 4개의 유전자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10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DNA입니다. DNA. 네, DNA 이중노선. 자, 이걸 10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자, 대표적인 거죠. 요 4개 중에 야를 10배를 해보는 거예요. 10배, 1000배 됐죠, 벌써? 1000배 된 거예요. 1000배를 확대했더니, 자, 드디어, 이중나선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와, 이중나선. 예, 더블 헬릭스. 이중나선. 잘 그려주셔야 돼요, 이중나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거만 딱 확대했더니. 와, 근데 요거 하나가, 요 유전자 하나가 이렇게 확대했더니, 염기가 몇 개 있느냐 하면요. 4만 3천 개 바이너리 페어스. 와. 4만 3천 개. 그 대충 이제 먼저 감 잡죠. 유전자 하나가 만 개 오다 염기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만 3천 개. 근데 이걸 또 봤더니 놀랍게도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테노믹스 이야기 이제 되는 거죠. 봤더니 4만 3천. 요 전체가 그 요 전체 하나고 이게 4만 3천 바이너리 페어예요. 봤더니 야들이 뭐라 뭐 이상하게 돼 있어. 이 그림 기가 막힌 그림이요. 이 참, 예, 어느 교과서에 있는데, 진짜 알고 싶은 정보가 들어있는 교과서에요.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야를 봤더니. 이 부분이 뭐냐 봤더니, 바로 이 부분이 그 유만 액션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액션. 이 부분이 액션들이요. 이 부분들이 다. expression의 약자입니다. 액션은. 그런데.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액션과 액션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뭘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인트론이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죠? 액션하고 인트론. 그러면 자, 네, 됐죠. 액션의 평균도 나와요. 액션 평균이 보통, 그래도 뭐 수백 혹은 천오다 이렇게 됩니다. 바이너리. 예. 뭐 수천일 수도 있고, 예.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큽니다. 인트론이 많겠어요? 액션이 많겠어요? 인트론이 액션에 한 20배가 많아요. 예, 이쪽에. 인트론은 뭔지 알죠? 근데, 여러분들, 자, 예, 됐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전자 확실해졌죠? 그럼 유전자란 말은 뭐냐면 잘 들었어요? 이제 유전자 개념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럼 이쪽에 이 관계 없는 야들은 뭐냐 이거죠? 야들은.
야들은 뭐냐면 바로 이게 그 유명한 지금 분자 생물학 핵심 부분입니다. 이쪽이 뭐냐면 진 레귤레이터리 진 레귤레이터리 부분이죠. 예. 이쪽에 이제 그 진 그러니까 요쪽을 복합피를 할 거냐 마든 모든 걸 결정해 주는 게 이 앞에 있는 유전자,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이 유전자가 아니요. 근데 지금 강의 유전자는 이 부분까지 다 합쳐져요. 자, 보세요. 요게, 거기를 따라서 요게 지인이잖아요. 요게 유전자잖아요. 그 유전자 네 개 중에 지금 하나를 딱 요게 유전자, 요게. 봤더니 실제로 요 액션은 뭐냐 하면 요게 바로, 자, 액션이 바로 단백질이요. 자, 근데 요거. A가 아니요. E요. Expression. 예. 이거. A인 줄 알았어요? E입니다, E. 액션. 그래서 뭐, 액션 1, 2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액션.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이쪽에다가. 한꺼번에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자, 요거 정리해 줄게요. 자,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하셔야 돼요. 오늘 밀어붙여야 돼요. 뒤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우리 30억 개 염기가 30억 개가 어떻게 할당되었는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 게놈 뭐냐면 32억 메가바이트예요. 무슨 말이죠? 이거 바이트. 이것도 적어줘야 되나? 메가바이트. 비트 맞나? BYTY지? BYT이죠. 네, BYT. 그러니까 요 곱하기 100만 해주면 100만, 1000만, 1억, 5, 100만, 1000만, 1억, 10억, 32억 개의 아드님 관리시도 팀이 쫙 32억 개 있다는 거예요. 그 전체를 23개의 염기 상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 중에 22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32억 개의 아드님 관리시도신 팀인 아드님 관리시도신 쭉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 자, 따라하세요. 이 32억 개가 어떤 식으로 할당됐나 하면, 유전자. 이 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유전자와, 혹은 유전자 관련. 유전자 릴레이티드. 이거 바로 유전자 릴레이티드죠. 예. 그 유전자 속에 들어가요. 예. 그게 몇 개 들어가느냐 하면, 여기에 할당이 12억 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유전자 외, 익스트라 유전자 바깥에 유전자와 관련 없는 거가 몇 개냐 하면, 더 많아요. 20억 개. 2000 메가바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유전자 관련된 거는 또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유전자 관련된 액션. EXON, 액션이 잘 들었어요. 액션이 몇 개 있느냐 하면 우리 인간 게놈 전체 액션 파트가 밝혀졌어요. 얼마냐면 4,800만 동포들이요. 48 메가바이트요. 일단 4,800만, 아 8,400만 아니 4,800만 우리나라 인구하고 비슷해요. 4,800만 동포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막 그 말 맞죠? 동포요. 가드들이 다 했잖아. 가드들이 우리잖아. 4,800만 액션. 이 액션, 자, 그러면 무슨 양인지 알겠죠? 4,800 바이너리 비트라는 걸 뭐냐면, 요 부분을 23개, 46개 염색체 전체 다 해서 다 합치면, 그러니까 4,800만 염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액션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부분은 뭐냐면, 유전자 관련. 요거는 바로 유전자가 되잖아요. 유전자 관련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11억 5,200만 개. 다 붙었어요. 나머지 전부 다. 자, 그럼 두 개 다음은 12억 개죠. 11억 5천, 따라 11억 5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유전자와 유전자 관련된 거에 할당된 게 32억 개에서 12억 개 할당이 됐는데, 유전자에 직접되는 거는 4,800만 개고, 나머지 11억 5천만 개에 해당되는 거는 유전자에 관련된 거.
자, 그, 좀 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유전자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가지, 유전자 관련된 게, 의사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슈도, 진.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유전자 조각이 있어요. 조그만 유전자, 그게 뭐 있어서? 슈도 유전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발현되는, 그게 잘못되고 발현을 못하다가 안 쓰다 보니까 그냥 불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좀 냄새 맡는 후각 유전자 굉장히 많다 그러지, 단백질. 저 요거 조금 하고, 중요할 때는 다음 시간에 한 5분 더 대풀해 줄게요. 우리 후각의 유전자가 3만 개쯤 되는 거, 뭐, 아니, 저 단백질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숫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 중에 50% 이상이 우리 인간은 잠자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그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유전자 발현이 안 돼요. 근데 걔는 거의 다 발현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민에 적용한다는 핵심 개념은 발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유전자는 갖고 있어요. 유전자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인출을 안 해내는 거야. 그러면 자꾸 안 쓰면 나중에 도태되죠. 그러면 그게 유전자 기능을 못해요. 나중에는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렇게 된 게 가짜 유전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얼마나 진짜 유전자보다 더 많아요. 이게 전부 다. 그 다음에 뭐 나면,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다. 너무 내가 미련. 유전자 조각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인트론이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 트랜스포존이 있어요. 예. 네. 요 네 가지 합쳐갖고 11억 5천 200만, 4,800만.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예.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20억 개 할당됐는데, 20억 개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잠깐 쉬겠습니다. 20억 개 어떻게 할당되느냐 하면요. 기가 막혀요. 반복 서열에 왕창 들어가요. 반복. 그래서 유전자 게놈의 반이 반복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뭐 했죠? 따라서 자스트 카피. 이제 와닿죠? 따라서 자스트 카피. 자스트 카피. 게놈의 40%가 자스트 카피예요. 그래서 카피는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좀 이게 중요합니다. 요 뒤에 저 너무 중요한데. 자스트 카피가 뭐냐면 롱 인터스퍼드. 따라서 인터스퍼드. 인터스퍼드. 롱 인터스퍼드 라인 엘리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소트 인터스퍼드 라인 엘리먼트. 그게 저 이준규 선생님 ALU 찾아서죠. 그게 바로 대표인 소트 인터스퍼드 라인 엘리먼트입니다. 이거 ALU라는 게 염기가 한 뭐 수백 개밖에 안 되는 이게 우리 인간 개놈 속에 잘 들었어요. 170만 카피가 들어있어요. 세상에. 170만 곱하기 100 한번 해보세요. 연기가 몇 개 되는가. 카피를 했는데 한두 개가 아니고, 거의 뭐 수원 시민만큼, 대전 시민만큼 카피해버린 거야. 170만 카피. 따라서 170만 카피. 170만 카피. 네. 진짜 이 유전자를 공부해보면 진짜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아요. 사실들이. 도대체 뭐 하자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카피 우연히 할 수도 있지. 근데 이건 우연이 아니고, 100만 번 이상 카피를 해버린 거야. 연기를 그대로 카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DNA 이 30억 개의 연기 중에는 40% 이상이 자스트 카피. 그냥 카피해버린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LTR, Long Terminal Repeat라는 게 있어요. 네. 자, 예, 네. 그렇게 있고 Long Terminal Repeat. 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들어가는 게 얼마냐면 20억 개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14억 개. 그 다음에 나머지 요 뒤에 적어줄게요. 나머지 6억 개가 나머지 할당돼요. 나머지 6억 개 할당된 중에 9천만 개 할당된 게 뭐냐면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따라서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이제 조금 헷갈리지? 그게 간단사는 거예요. 근데 간단사인데 한우가 헷갈릴 필요 없어요. 단지 자스트 카피하고 그 중에 액션은 4,800만 동포예요. 네, 가들이 실제로 단백질을 그럼 자 4,800만 자 들어보세요. 4,800만 동포가 이게 바로 A, G, C, T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세 개 3 나누면 뭐가 되죠? 이거 세 개 하나가 뭐가 되죠? 이름. 이거 염기 세 개 합치면 뭐가 되죠? 아미노산이 되잖아요. 그럼 아미노산 계속 나오잖아요. 남은 게 3. 1,600만 개? 368? 됐죠? 1,600만
1600만 아미노산. 됐죠? 1600만 아미노산에 유전자 한 개가 대략 염기가 1000개로 가정을 하면 몇 개 되죠? 1600개. 무슨 말이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계산이에요. 이래서 여러분들 이걸 감을 잡아야 돼요. 그대로 적어줘 보세요. 자, 그대로 보세요. 4,800만 원이니까, 4,800하고 0이 6개잖아요. 이렇게 개수로 염기가 있다는 거, 아들과 한시대에 쫙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성 묶으면, 이 세계성 묶으면 뭐 되죠? 너무 기본인데, 내가 이게. 요게 하나가 뭐죠? 아미노산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세 개가 3으로 나눠주면, 이걸 3으로 나눠주면 아미노산이 되니까, 1,368. 요렇게 된 아미노산이잖아요. 아미노산 대략 1000개가 모이면 단백질 하나가 된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단백질 개수는 160000이 되죠. 단백질이요. 자, 이러면 단백질 개수가 몇 개죠? 16000개죠. 중간에서도 공유하나 빠져야 되고, 그래요? 다 공유하나 빠져야 되고. 4,800. 4,800메가. 아, 그렇지. 만이니까네. 내가 잘 맸네. 그래서 4,800이니까네. 그러면 자, 단백질이 몇 개죠? 16000개죠. 됐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초기 유전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단백질이 대략 세포의 단백질이 몇 개로 확인했나면, 잘 들었어요. 다른 거에서 단백질이 세포당 한 10만 개 정도 있다고 봤어요. 길버트라는 유명한 학자들이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개론 프로젝트 시작되기 전에 인간의 유전자 몇 개라고 예측했는지 알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개? 10만 개의 유전자 있다고 예측을 해서 학자들이. 근데 지금 밝혀진 게 몇 개? 2만 5천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잘 들었어요. 그러면 자, 요 계산대로 하면, 요걸 그대로 사람들이 계산하면 16000개 정도 단백질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 세포 속에 10만 개 정도 단백질이 있어요? 그럼 왜 그래야 됐을까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alternative splicing. 다시 alternative splicing. 무슨 이야기냐면, 진짜 기가 막힌 개념이에요. 너무나 재밌어요. 뭐냐면, 조금하고 좀 빨리빨리 할게요. 자, 이쪽이 액션이랍시다. EX1, EX2, EX3. 자, 이걸 결합을 해갖고 단백질을 만들잖아요. 만들 때, 야하고 야하고만 해갖고, 액션 1, 2로 해갖고 하나의 단백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야하고 야하고 결합해갖고 또 하나의 단백질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새로 조합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1만 6천 개 아니고 대략 10만 개 오다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분자 생물학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비슷한 성질 단백질인데, 인간이 와서 그 근육에 들어가는 섬유 악요세포를 해갖고, 이게 내 세포에 들어가는 거하고 근육에 들어가는 거하고 비슷한 단백질인데도 부분적으로 달라요. 헤모그램들도 태할 때하고 태어났을 때 헤모그램은 분자 구조가 약간씩 달라요. 단백질이 약간씩 달라요. 산소, 태 속에서 산소 흡입하는 거하고 태 바깥에서 산소 흡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대부분 비슷한데 거기서 베리에이션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액션 올터네이티브 액션 스플라이싱이라고 그래요. 자, 올터네이티브 액션 스플라이싱. 예, 그게 지금 현대 분자 생물학의 핵심 개념이고, 누로사이언스 할 때도 그게 들어갑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